국민 앵커, 해군기, 정확한 분석, 날카로운 시각. 해군기가 하면 다르다. 오늘 정치 본색은 윤석열 정부 인사청문회 한번 좀 따져보려고 합니다. 당장 내일 모레 이제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 또 유인촌 문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신원식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끝났고 뭐 이것도 역시 경과보고서 채택 안 될 겁니다. 근데 이제 김행 후보자 워낙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과연 청문회에서 얼마나 그 부적격성을 드러낼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이번에도 지금 청문회를 바라보는 국민들, 청문회 하면 뭐 하나 또 임명할 텐데 그런 생각들 많이 합니다. 그런데 김유정 의원, 인사청문회는 하기 전에 이런저런 언론 검증들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전에 보면 아 이런 점들은 미처 못 봤네, 놓쳤네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좀 그냥 자진 사퇴 형식으로 낙마시키고 새로운 후보 찾든지 그렇게 하고 그랬는데 이번 정부는 무조건 그거예요. 예, 그러니까 말이 아픈 줄을 모르는 정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언론이나 또 야당의 지적에 대해서 전혀 아파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마이웨이 이런 식의 국정 운영을 하고 있는 게 이제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이 인사청문 후보자로 나선 사람들이 하나같이 이제 문제가 많은 후보자들이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비판을 하는 것이고 당연히 문제 지적을 하면 좀 적극적인 해명을 한다거나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기 때문에 이 후보자에 대해서 지명을 했다거나 본인의 적극적인 해명도 별로 없고 또 그거를 추천한 쪽에서도 별로 없기 때문에 이제 야당에서 조금 더 몰아붙이면 이제 그건 또 이 정부의 주특기 있잖아요. 가짜 뉴스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지금 국정 운영을 1년 3개월 4개월째 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부 그 내각 자체도 엉망인 것이고 국정 운영의 목표도 방향성을 상실하고 지금 어디로 이 대한민국 가고 있는지 모르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문석 박사 다른 사람은 몰라도 김행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장관직을 수행하기에 적격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이 계속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뭐 적격인가가 아니고 지금 구속 대상인 사람을 장관 후보자 청문회 대상으로 지금 자꾸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언어도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신원식 후보를 보면서 그리고 김행 후보를 보면서 우리가 그동안에 뭐 음주운전, 논문 표절, 위장 전입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했던 게 참 가스로워져 버린 거예요. 근데 그런 이야기는 뭐 구습기 시대 이야기 그게 무슨 죄라고 그게 무슨 도덕적 잣대라고 하면서 대한민국 공직자 후보에 대한 기본적인 잣대가 하향 평준화가 아니고 바닥 평준화로 바뀌어버렸다. 대통령 부인이 논문 표절한 이후에 논문 표절 자체는 일상적인 삶의 방식이고 출세를 위한 자신의 이름을 돋보이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고 그 다음에 주가 조작 정도는 경제사범 축에도 끼지 못하는 이런 형태로 바뀌어버리니까 전체적으로 도덕적 잣대 자체가 바닥이니까 대통령 부인의 주가 조작보다 김행의 그동안의 행태는 경제적으로 덜하다 이렇게 비교가 되어버리니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박지훈 교수 특히 김행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 저 부정적인 스펙트럼이 너무 넓어가지고 뭐 때문에 부적격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지경 아닙니까? 뭐 개인의 인생사인데요. 한번 우리가 돌이켜보면은 이분이 박근혜 정부 때 대변인을 한 이후에 공직에 나는 더 이상 나갈 가능성이 없겠구나 라고 이렇게 삶을 살아오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사적 영역의 경제활동에서 이런 물론 그 문제를 많이 일으킬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애초에 청문회 이전에
장관을 할 준비와 자질이 안 된 사람을 지명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온라인 검색만 해도 다 나올 만한 사람인데 왜 그런 사람을 임명했는가? 그렇게 한번 저는 좀 따져보면요.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하는 것 자체가 국정 목표라든가 국가를 잘 운영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존재했던 것이 아니고 나는 대통령이 되는 것이 목표고 대통령이 되어서는 권력을 유지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장관이라는 자리는 일을 잘하는 사람, 그 부서의 전문성을 가지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평소에게 한 자리 챙겨주는 곳, 즉 전리품을 나눠주는 곳으로 장관 자리를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저는 의심이 들고요. 사실 우리가 이런 청문회 같은 거 하면은 여론이 나쁘면 사퇴하잖아요. 사퇴 안 하는 건 뭡니까? 여론에 나는 신경 쓰지 않는다. 국회에 신경 쓰지 않는다. 여론과 국회에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은 국민이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나는 귀 닫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독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참 지명 이후부터 논란이 많았지요. 김건희 여사 친분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니냐 그런 얘기도 나왔고요. 당장 본인이 했던 말들이 막 바뀌니까 사람들이 더 의아해합니다. 맨 처음에 뭐 자기는 소통 전문가니까 소통 잘하겠다라고 했다가 또 의혹 제기가 계속되니까 이제 도스터핑 안 할란다 그렇게 또 얘기했죠. 그리고 뭐 의혹 보도 당장 오늘부터 중단하라 이런 얘기도 했고요. 또 뭐가 있습니까? 뭐 김건희 여사 뭐 한 번 만났는데 알고 보니까 사진이 석 장이나 나오고 했는데 그 가까웠던 거 아니냐 뭐 이래도 또 반응이 별로 없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흠결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회생활하면. 그러면 장관 임명됐으면 거기에 대해서 아 이런 지적이 나왔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진솔하게 밝히고 또 이해를 구하고 양해를 구하고 안 되면 사과하면서 뭔가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 바라보는 의혹 제기에 좀 더 충실하고 좀 낮은 자세로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한두 번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한 서너 번째쯤 가지니까 이제 큰 소리를 칩니다. 쓸데없는 의혹 제기하지 마라. 마치 정쟁을 누군가 만들어서 정치적 공격을 하는 것처럼 만들어 놓고 나 이제 안 한다. 이제 이런 말은 결국 이 사람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어떤 장관, 어떤 국무위원으로서 역할을 할 것인지 보여주는 그 공간으로 생각하지 않고 대통령이 임명했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장관 가는 거니까 너희들이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내한테 제대로 된 답 얻기 어려워.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국민들을 꾸지러워하는, 국민을 오히려 꾸짖는 이런 이제 상황까지 간 걸로 보면 이분도 인사청문회를 준비할 마음이 없는 것이죠. 임명됐고 장관 가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집권 여당조차도 인사청문회 기간을 정하지 않고 기다리다 기다리다 지친 야당이 단독으로 인사청문회 하자고 하는 상황까지 갔으니 어떻게 국민을 생각하는 국무위원 또는 장관 후보냐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내일 모레 5일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릴 텐데요. 그동안의 김행 후보자 발언들 들어보시면 그동안의 논란이 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모아봤는데 들어보시죠. 장관의 후보자이자 동시에 언론계 선배로서 후배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최선을 다하려는 사명감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여가부 장관 후보로서 보다도 가짜 뉴스를 대처하지 않을 수 없다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보좌진들은 아무것도 얘기하지 않는 것이 가장 저한테 유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차라리 아무 얘기도 하지 않을까라고 고민도 했습니다. 저 역시 걷잡을 수 없는 가짜 뉴스에 빠져 있습니다. 단호하게 대처하겠습니다. 부끄러운 언론의 현실입니다. 청문회 때 제가 창업한 소셜뉴스, 소셜홀딩스, 메타캔버스, 사이언스클라스의 모든 경영 내용을 전부 다 공개하겠습니다. 그때까지 도어스태핑은 중단합니다. 청문회 때까지 어떤 의혹 보도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리핀 여자를 취해서 애를 낳고 도망친 코피너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 사이에 난 아이들. 그런데 필리핀 여자들이 다 안 되는 거예요. 하는 사회가 어떤 경우라도 여자가 아이를 낳았을 적에 사회적, 경제적 지원 이전에 우리 모두가 좀 부드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톨러런스라고 할까요? 10년 전 기억이에요. 근데 갑자기 질문을 하니까 제가 숫자를 기억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 지배권을 갖고 있는 회사는 제가 100% 공유를 했어요. 근데 소셜뉴스는 지분이 그때 당시 여러 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남편과는 당연히 시민한테 줬다. 이랬지 무슨 승계도 없었어요. 소셜뉴스의 배우자 주식은 매수자를 단 한 명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적자 구조에 빠져 있었고 시누이니까 돈 털릴 것을 각오하고 시어머니를 30년 이상 모시고 산 저에게 고맙고 올케가 그렇게 중요한 공직을 맡았으니 떠안겠다라고 해줬습니다. 하늘 좀 한번 보실래요? 한번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한번 팩트, 사실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저께도 너무 가짜뉴스가 쏟아져서 제가 이거를 일일이 답변을 드리는 것이 좋을지 상당히 고민하고 어떤 기사들은 대응할 가치조차도 없더라고요. 제가 열흘 전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열흘 전에 그냥 행복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열흘 만에 마녀가 된 것 같아요. 김유정 의원, 그냥 행복하게 사시면 좋을 것 같다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지금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사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왜 본인이 저렇게 본인 주장에 따르면 저런 험한 길로 가서 마녀가 된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얼마든지 지금도 오늘 당장이라도 내려놓으면 되는 겁니다. 특히 뭐 언론계 선배로서 후배님들께 후배 기자님들께 한 말씀 드리겠다 이런 얘기는요. 저희도 이제 정치 뭐 과거의 선배 내가 말이야 라고 하면서 하는 선배들의 말씀이 굉장히 뭐 공감가는 부분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만은 후배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듣기 싫고 거북할 때도 많거든요. 그런데 특히 김행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정치부 출입하고 문화부 출입하고 하는 일선의 기자들처럼 실제로 그런 그 영역에서의 기자를 한 건 아니었잖아요. 뭐 어찌됐건 지금 기자도 아니면서 언론계 선배로서 후배 기자들 이렇게 운운하는 거는요. 기자들 입장에서 취재하기도 굉장히 힘들고 여러 가지 의문점도 의혹들이 지금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렇게 많은 흠결 많은 후보를 취재하는 기자들 입장에서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얼마나 꼴보기 쉽겠습니까? 저런 이야기 자체가. 그래서 아마 좋은 기사 쓰고 싶어도 쓸 수 없는 아마 그런 마음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렇게 의혹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의혹에 대해서 조금 생각하고 차분하게 정리해서 설명을 하는 게 아니고 또 해명을 하는 자세가 있는 게 아니고 가짜뉴스를 치부해버리고 무슨 도 스태핑 중단을 선언하고 정말 이거는 너무 오만하고 거만한 태도죠. 그리고 국민에게 설명하는 것이지 그거를 묻는 기자들에게 단순히 답변을 하는 그런 자리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시종일관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혹들에 앞서서 이미 장관으로서는 예선 탈락이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방통위원을 지내신 양 박사님. 의혹 제기를 다 그냥 가짜뉴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린데 지금 이동관 후보자도 가짜뉴스 뭐 원스트라이크 아웃 이야기하는데 뭐가 가짜뉴스입니까? 자기들이 이야기했던 게 다 가짜뉴스잖아요. 한 번밖에 안 만났다. 처음에는 모른다. 한 번밖에 안 만났다. 아까 정기현 대표 그 이야기 하더만요. 근데 세 번 만났다. 근데 세 번 만났다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훨씬 더 깊고 깊은 관계더만요. 그래서 자기가 한 이야기가 다 가짜뉴스였잖아요. 그러면서 와 어떻게 저렇게 부끄러운 언론의 현실입니다라고 저런 표현을 쓸 수 있죠. 부끄러운 언론의 현실입니다. 부끄러운 언론의 현실이라는 그 이 의제는 맞아요. 부끄러운 언론이 그 내 현실은 맞는데 김행이 할 말은 아니죠. 부끄러운 김행의 현실입니다. 이 말은 맞는데 김행이 부끄러운 언론의 현실입니다라는 이야기를 할 그 위치나 내용이 아니다. 두 번째. 뭐 하늘을 보라 열린 마음으로 팩트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을 보라 열린 마음으로 국민들의 분노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이 돌려주고 싶어요.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 뻔뻔스러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걸 김행을 보면서 우리는 느낍니다. 김행 후보를 보면서. 김행 후보가 저 정도 뻔뻔스러울 정도의 태도를 보이는 것 자체가
윤석열 정권이 얼마만큼 뻔뻔스러운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학습되어 있구나. 한동훈이 국회에 나와가지고 뻔뻔스럽게 하는 행태들이 국무위원들에게 바이러스처럼 전파가 되더니 이제는 국무위원들이 되기도 전에 후보 주재들이 저렇게 뻔뻔스럽게 국민을 향해서 언론을 향해서 큰소리 땅땅 치고 잘난 체하고 처음에는 다소곳이 시작했다가 자신의 거짓말들이 드러나고 자신의 가짜뉴스가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대략 큰소리 치는 저런 모습들이 계속 드러나는 게 아예 대놓고 학습해서 조직적으로 대응하나 그런 모습까지도 우리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기현 대표 사실 초반에 신원식 국방장관 후보자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유인촌 문체부 장관 후보자 세 사람 지명했을 때만 해도 국민들이 야 유인촌 장관 그 욕설하고 막 이랬던 사람 그리고 뭐 블랙리스트 논란도 있고 어떻게 저런 사람을 또 지명을 하나 가장 그쪽이 논란이 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요즘에 보면 유인촌 장관 후보자가 3등 됐어요. 잘 안 나오죠. 예. 예. 그런 거 보면 이제 결국 김행 장관 후보나 신원식 장관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저거 모르고 설마 임명했겠습니까? 인사 검증 과정에서 아무리 허투루 했다고 하더라도 모르고 했을 리가 없죠. 그런데 그런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항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밀어붙이고 갈 것이다라고 선택하고 결정한 것이고 그거 맞춰서 그냥 인사청문회 형식이니까 통과하면 끝이다 이런 마음 먹었다는 게 이제 이분들이 하는 발언을 보면 다 드러나는 거지 않습니까? 진심으로 사과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역사 인식에 대해서 고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소리 치면서 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김행 장관이 하는 저런 행태나 태도는 이제는 본인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유불리의 판단만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 유불리란 게 뭡니까? 의혹 제기를 하는 사람이 의혹 제기를 가짜뉴스라고 내가 규정함으로써 내가 더 유리하다. 그래서 나는 유리한 것만 선택할 것이니까 불리할 만한 무언가 질문을 하면 나는 대답하지 않겠다. 이것이 자기 스스로 정해놓은 방침이지 않겠습니까? 그 방침을 스스로 세웠겠습니까? 아니면 임명한 쪽에서 야 그렇게 무리해가 그냥 일일이 다 대응하지 마라 그냥 그대로 가버려 라고 하면서 인사청문회를 정말로 열지도 않고 바로 패스를 시키려고 했던 그 흔적들이 지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보면 아예 작심하고 두 사람을 임명했고 그 과정에서 이분들도 그 내용을 잘 아니까 그냥 맞대응하고 갈등이 일어나더라도 가짜뉴스를 치부하고 생각 안 바꾸고 그냥 밀어붙이고 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다고 봅니다. 그런데 박진영 교수 왜 저 두 후보자를 동시에 청문회를 하죠? 왜냐하면 논란들이 저렇게 많으면 국민들이 아, 한 사람 한 사람 좀 판단할 시간을 주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런 문제 국회 상임위 일정 합의 때문인 거고요. 이게 대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이제 그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청문회가 구속력이 없잖아요. 구속력이 없으니까 그냥 뭐 욕먹고 한번 지나가 버리면 그만이지 이렇게 이제 대부분이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근데 실제 보면 이제 김행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인사검증을 누가 합니까? 한동훈 장관이 아니잖아요. 법무부 인사검증다. 이거 어떻게 보면 한동훈 장관은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 안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지금 이 와중에 나온 이야기가 이제 신우이와의 주식 관련해서 이제 통정거래 의혹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도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조국 장관 때 사모펀드 이야기 결국 나오지도 않았습니다만 그걸 가지고 얼마나 많이 압수수색했습니까? 사실 이렇게 보면은 이 김행 장관 임명 과정에서 법무부와 검찰의 직무유기가 또 하나 불거집니다. 그건 뭐냐? 우리 같은 정당이고 같은 윤석열 정권 밑에 있으니까 서로 봐주는 거죠.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청문회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좀 청문회 이야기를 좀 드릴까 싶은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청문회를 해도 그냥 임명을 합니다. 대통령이. 임명을 뭐 우리처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미국은 뭐냐면요. 장관이 국무위원이 아니에요. 미국의 장관은 세크리터리고 대한민국 장관은 미니스터예요. 국무위원이에요. 나라의 국가의 일을 책임지는. 미국은 이제 흔히 하는 말로 이제 순수 대통령제라고 합니다. 대통령에게 모든 권한을 다 갖고 있습니다. 장관은 권한이 없어요. 우리나라 장관은 부서권이라는 걸 갖고 있어요. 무슨 일을 집행을 하면 대통령이 서명하면 장관이 부서를 해야지만이 집행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권한이 미국은 그런 권한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장관이라는 것이 대통령의 참모이기 때문에 그냥 뭐 저기 청문회 절차 거치고 내가 쓰면 돼.
이렇게 사고 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장관은 국무위원입니다. 앞에 말씀드렸죠. 또 우리나라는 또 행정부가 입법권을 가져요. 법률 입법권을 가져요. 그리고 또 행정부가 예산 편성권을 가져요. 행정부가 또 감사권도 가져요. 본인들이 집행하면서. 이런 절대적인 행정부 우위의 국가에서 청문회가 통과가 안 되는 장관을 그대로 임명해주게 하는 게 맞는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저는 좀 해주고 싶어요. 오늘 그 부분을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 나온 김에 5일 유인촌 문체부 장관 후보자도 청문회가 같이 열리는데 유인촌 장관도 논란이 많지요. 특히 지난번 장관할 때 국회에서 욕설했던 그런 부분들 아직도 국민들이 다 기억하지 않습니까? 논란이 됐던 부분들 한번 보시죠. 사진 찍지 마. 찍지 마. 승진이나 꽃이가 정말. 저는 제가 밖에서 볼 때 우리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들 또는 그 지원기관에 근무했던 우리 직원들 이런 경우에는 상당한 피해가 있는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도. 또 그들도 아마 그런 어떤 트라우마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제가 뭐 현장에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현장에서 느끼는 건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러니까 아마 블랙리스트에 대한 그런 문제도 저는 확실히 어느 부분까지가 뭐 기다 아니다 이렇게 정도로 제 느낌으로 알 수 있을 정도로 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만약 또 얘기가 나온다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정리를 한번 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제 블랙리스트 관련인 것 같은데 양문석 박사 방통위원 할 때 문체부 장관 재직이 좀 겹치죠? 약간 겹치는데요. 그때 이 상황을 좀 생각을 해보면 제 장관이 왜 날아가느냐 하면 그 애플 그를 우리가 그때만 해도 스마트폰이 예. 못 들어올 때예요. 그런데 이제 그걸 자랑스럽게 자기만 들고 다녔던. 그게 상당히 중요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이 애플을 우리가 막고 우리나라가 스마트폰을 따라잡는데 방송통신위원회가 1년을 잡아줍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삼성 갤럭시 폰이 이 세계 경쟁력에서 이 애플과 삼성 싸움이 가능해지거든요. 예. 그 1년을 잡아주는 정책적으로 잡아주는데 문화부 장관 유인천이 그걸 들고 다니면서 자랑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그 둑이 이제 결국 터져버리는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장관직이 날아가는데 그 과정에서 계속해서 이제 블랙리스트가 가장 치명적인 문제였었죠. 저는 그 사소한 장관으로서의 굴림 그리고 장관으로서의 갑질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성에 대한 문제라면 블랙리스트는 말 그대로 반대편의 연예인들 그다음에 문화예술인들을 철저하게 배제시키고 그리고 그들의 정당한 그 공모 과정에까지 개입해서 다 삭제시키고 참석하지 못하게 했던 이러한 것들은 말 그대로 문화체육 관련해서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뿐만 아니고 창작의 자유를 그 제한했고 억압했던 사람입니다. 저런 사람들은 말 그대로 애정 같으면 두 번 다시 공직 사회에 나올 수 없도록 해야 되고 저런 사람들은 정말 사회와 격리시켜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김유정 의원, 어떻게 골라도 저런 사람들만 골라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고르기도 어렵겠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죠. 그리고 이제 두 명의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그 드라마에서 이명박 현대건설 사장 예. 시절에 그 역할을 유인촌이 맡아가지고 예. 그래서 발탁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돌 정도로 도대체 이 문화부 장관으로서 지명한 이유가 도저히 그런 거 외에는 찾기가 어렵다 이런 말이 나돌 정도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국정감사장에서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말이었어요. 그게 10월 국감 때였는데 기자 대상으로 찍지 마 욕하고 또 성질 뻗쳐서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제가 그 당시 대변인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논평을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이제 와서 또 하고 있는 제 상황도 참 초현실주의적인 네. 상황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때는 제가 성질 뻗치는 사람 그거 바라보는 국민들이 성질을 더 뻗친다 이제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이런 정도로 언론과 또 언론인들에 대한 기본적인 양식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저런 태도는. 그리고
어느 장관이 국정감사장에 와가지고 저런 식의 태도를 취합니까? 특히 언론을 향해서, 기자들을 향해서 반말하면서 찍지마 욕하고 그런 장관은 역대 없었던 모습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 굉장히 논란이 됐었고 사퇴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그 옆에서 팔짱 끼고 웃으면서 지켜보고 있었던 신경민 차관 너도 사퇴해라 라고 저희가 이제 논평 내고 막 신재민 차관도 팔짱 끼고 그렇게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같이 사퇴해라, 동반 사퇴해라 이런 얘기 했었는데 하여튼 기본적으로 이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국정을 끌어가는 데는 재주가 있는 정권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미국 얘기하셨는데 미국은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이 후보자 검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1년에 걸쳐서 후보자 검증을 하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국회에서 청문회 할 때 논란이 되던 사안들은 그 정도 논란이 청문회장에서 논란이 된다면 이미 예선 탈락이어서 올라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FBI, IRS 뭐 등등 포함해서 백악관 인사국 해서 이미 그런 종류의 그 검증은 기본적으로 끝나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청문회 대상으로.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검증의 기반이 매우 빈약하기 때문에 이제 도덕성과 공직 역량을 분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 것인데 이거 잘하겠다. 투명하게 하겠다. 과거 민정수석실에서 하던 거하고 우린 달라라고 했던 한동훈 장관은 어디서 뭘 하고 있었기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장관 후보자들을 지금 후보로 지명할 때까지 무슨 검증을 했으며 어떤 역할을 해서 이 사람들이 적합하다고 했는지 본인이 그 잘하는 굉장히 말 많고 여러 가지 변명하잖아요. 한동훈 장관의 지금 답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한동훈이 예. 무슨 힘이 있나요? 나는 이제 우리도 이제 좀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과연 유인촌을 검증하고 싶어서 한동훈이 검증을 하려고 하면 한동훈이 그런 권한과 힘이 있냐라는 거예요. 이렇게 쓰레기 하치장으로 만들어 놓은 장관 후보들을 그리고 장관들을 보면 그 면면이 한동훈이 걸고 싶어서 그 걸러야 된다고 의견을 냈었을 때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이 오케이 걸러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그 한동훈의 힘이 과연 있는가라고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다. 두 번째, 한동훈이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가 라고 또 한번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고 의지의 문제가 아니고 내용의 문제가 아니다. 기본적으로 의지도 없고 용기도 없는 집단들의 쓰레기 하치장하 국무위원회과 국무회의 자체를 그리고 국가 운영 자체를 쓰레기 하치장하로 그 전환시켰다. 저는 정기현 대표 뭐 하나 마나 또 임명하겠죠. 그래서 저렇게 큰 소리 치고 국민들 앞에서 꾸짖고 이런 거 아닙니까? 뭐 듣지도 않고 그리고 뭐 의혹 제기하면 가짜뉴스라고 매도를 하는데 저는 인사청문회가 갖는 이제 그 장점 중에 하나는 특정인을 검증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국민들이 좀 알아야 되겠다라고 과거의 행적을 묻고 또는 정책의 방향을 또 따져보고 이런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저는 국가가 기본적으로 지향해야 되는 목표에 너무 장관 후보가 장관이 많이 벗어나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서 남북 간의 긴장이 조성될 수도 있고 대화 협력을 모드로 만들 수도 있지만 북한하고 전쟁을 해야 된다거나 예를 들어 전직 대통령 모가지를 따야 된다거나 이렇게 너무 많이 벗어난 사람은 장관하면 안 된다라는 우리 사회 일종의 합의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 그 범위 안에 든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시켜 이 사람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또는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이해도 하고 따라가고 아 모범으로 또는 교본으로 또는 좋은 케이스로 받아들일 텐데 이 평균적인 기준을 완전히 벗어나서 예를 들어서 정광훈 목사 같은 분을 문체부 장관 시키면 지금 현재 이 정부에서는 시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무시하니까요. 그러면 그렇게 벗어난 사람이 우리 사회의 다양성의 한 측면으로 이해되는 것과 이런 사람이 진짜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를 대표해서 특정 부서, 부처의 장관이 되어서 국정을 직접 본인이 수행을 한다. 이거 받아들일 수 있냐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신원식, 김행 이런 분들이 우리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맞느냐 아니냐. 이것은 우리 사회가
여야를 떠나서 보수 진보를 떠나서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장관의 평균치 안에 있느냐 없느냐 두 사람 다 저는 부적격자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이렇게 막 흥분하는 거죠. 야, 내 임명권 가지고 있는데 내 마음대로 임명하고 그 사람 장관하는 거지. 다른 놈 보니까 다 똑같대. 문재인 정권 때는 안 그랬나? 낙마 다 했지. 문재인 정권 때 그랬고 낙마했기 때문에 나는 낙마시키지 않고 더 똑똑하고 바르고 옳은 사람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오히려 욕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 비교해보면 더 못한 사람들이 계속 나와서 큰소리 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인사청문 과정에서 보여주는 국무위원들의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기한 대표 이야기 들으면서 진짜 재밌잖아요. 윤석열 후보의 대표적인 슬로건이 뭐예요? 공정과 상식이에요. 상식과 공정. 계속해서 지금 우리 상식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 정기한 대표 단어들 한번 그 제가 추려봤어요. 정상 범위, 평균값, 평균치, 평균적인 생각, 평균적인 범주. 이게 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상식이란 말이에요. 이 상식의 범주 안에서 다 이탈한 작자들을 지금 계속해서 후보로 지금 그 발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하게 윤석열을 뽑아줬던 사람들은 상식이라는 단어, 공정이라는 단어를 믿고 뽑아줬단 말이에요. 즉 문재인 정부의 비상식적이거나 불공정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거나 분노를 가지고 있거나 실망을 했던 사람들, 그들이 정권 심판이라는 분노의 표현으로 윤석열의 상식과 공정을 믿고 뽑아줬는데 더 몰상식하게, 더 불공정하게 국정을 이끌어갈 뿐더러 사람을 발탁해도 몰상식 오브 몰상식만 골라서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분노한다는 겁니다. 그 저희가 이제 윤석열 정부의 인선에 대해서는 늘 비판해왔던 거고 삼척 중도도 다 알기 때문에 제가 조금 다른 이론적인 이야기를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제 그 정치인이라든가 장관, 고위 행정가를 임명할 때 한국 사회가 자주 빠지는 하나의 그 늪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당사자주의와 전문가주의입니다. 자, 국방부 장관은 군인 출신이, 여가부 장관은 여성이, 문화부 장관은 문화예술인이. 자, 그러면 스픽스 사장님은 우리 평론가들 중에 평론 제일 잘하는 사람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앞에 우리 광화문 살롱이 있는데 빵집 사장님은 빵 제일 잘 굽는 사람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빠지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국가조직처럼 규모가 커지고 영역이 넓어지면은 보편적이고 제너럴한 행정의 영역으로서 넘어가는 거거든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대형 피자집 사장이 휴대폰 가게 사장도 잘할 수 있습니다. 경영의 영역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누가 그런 이야기 합니다. 그럼 보건복지부 유아교육과에는 유아들이 앉아서 근무해야 돼?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국가가 운영되는 것은 굉장히 이제 보편적인 영역의 일로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전문가가 이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요. 협소하게 본인이 공부한 전문의 영역으로서만 보려고 하는 그런 시각들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빨리 정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진보 보수군 간에 이런 영역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역대 진보 정부도 특정 출신들이 특정 분야에 일을 해야 된다라는 사고에 벗어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지적을 하고 싶고요. 사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대통령이라는 인사권자가 보편적으로 모든 것을 다 통화를 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지만이 그런 인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한국 사회가 이제 선진국의 영역에 이르렀으니까 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잘하는 그런 정치인들의 시대, 행정가의 시대가 좀 왔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으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그 국민이 공부하는 학생, 우리 이제 학교 다니는 학생이라고 생각해 보면 제가 3학년 때, 초등학교 3학년 때 선생님 잘못 만나가지고 뭐 잘못됐다고 칩시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선생님이 잘했다는 사람도 있고 잘못됐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선생님을 뽑을 기회가 있어서 학생들이 이번에는 4학년 때는 이 선생님을 뽑아달라고 해서 윤석열 선생님을 뽑았어요. 윤석열 선생님 오자마자 야 임마, 그 지난번에 했던 3학년 때 선생님 얼마나 잘못했는데 내보고 왜 잘못했냐고 막 따지고 다그치고 그러고 그걸 꾸지람하면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장관을 임명하는 것도 지금 세월이 10년에 15년 흘렀어요.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다 따져보면 그때 했던 장관들이 다시 만약에 어쩔 수 없이 왔다고 하더라도 이분들이 세월의 10년, 15년의 흐름 안에서 더 진화하고 더 발전하고 더 성숙하고
더 국가 경영의 책임자로 국민들에게 인식이 돼야 되는데 사실 남아있는 것은 다 거꾸로 돌아가가지고 이도 저도 그냥 쓸모없이 있는 사람 그냥 자리만 게 꽤 찬 것처럼 이렇게 해놓고 다시 국민들한테 큰소리칩니다. 너희는 안 그랬냐고. 그 너희는 그랬으면 그러면 나도 그러면 앞으로 정권 잡으면 윤석열 정부만 그러면 주구장창 욕하고 하면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거들라고 망하죠. 저는 이제 이런 부분에서 임명권자든 임명을 받은 사람이든 정말로 자신이 어떤 위치에서 국민들의 뜻을, 민심을 읽어야 하는지 진짜 영어 한마디 쓰면 attitude, 태도가 진짜 잘못되었다는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 2019년에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를 보니까요, 생각해보니까 윤석열 후보 자체도 청문보고서가 채택이 안 됐어요. 그리고 이제 임명이 강행됐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경험을 비추어 봤을 때 나 봐, 채택 안 됐어도 임명됐고 잘하잖아, 대통령까지 됐잖아, 이런 생각에 빠져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한편 들었고요. 또 정치가 이제 워낙 극단적으로 흐르다 보니까 굉장히 말초적인 것, 자극적인 것 이런 것들만 찾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청문회를 통해서 그야말로 공직, 그 직에 맞는 공직 후보자로서 사실 정책 검증하고 싶은 게 이제 의원들의 마음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또 그렇게 마냥 가지만도 못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언론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방이 없어,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 한방이라는 거는 정책을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신상 털기나 그 주변을 둘러싼 기본적인 이제 도덕적, 법적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부분들에 이제 귀추가 주목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야말로 정말 정작 중요한 거는 정책적인 부분인데 그 부분은 등한시하게 되고 간과하게 되고 도덕적 검증에서 일단 그 여론의 주목을 받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런 한방주의, 한방이 있어서 아, 안 되겠는데 이런 한방주의보다는 그런 것들은 좀 사전에 좀 걸러지고 현장에서는 정책 얘기를 좀 하면서 그렇게 해야 조금 발전이 있을 텐데 일단 후보자들도 오늘 하루만 눈 딱 감고 버티자 이런 생각에 젖어 있고 파행하면 더 좋고 이렇게 지금 청문회를 바라보고 있단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23년 동안 계속돼 왔던 인사청문회가 물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아 이런 검증이 있으니까 이 장관 후보자의 문제가 있는지 우리가 알게 됐구나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보다 나쁜 더 많은 부분은 단점이 훨씬 더 많게 이런 종류의 청문회로서는 그 단점이 훨씬 많이 부각됐던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끊임없이 국회에서도 법안들을 발의하면서 조금 분리해서 생각하자. 도덕 검증과 공직의 능력 검증을 이런 얘기 합니다만은 정권 바뀌면서 또 계속 그게 무산돼 버리고 내가 집권했을 때는 그런 법이 적용 안 됐으면 좋겠고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 같아서 누군가는 악순환의 고리를 한 번은 손해를 감수하고 끊어줘야지 정치도 살고 이런 부분도 발전이 있게 마련인데 계속해서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하면요. 이제 그 뭐 국회의원 선거는 어느 정도 그 선상에 올라왔다 치지만 지방선거로 예. 들어가면 이 영향이 심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동안에 바람치범들이나 그 사기정과 뭐 이런 정가들 있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새롭게 잘 살고 있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그 본인들 스스로가 자격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구원하거나 다른 역할로 자리매김을 해왔었는데 이제는 그 훨씬 더 이 생활태도와 공직에 대한 영역에 있어서의 생활태도가 다 무너져버리는 거예요. 마음껏 살고 어떻게 정말 그 개처럼 벌어서 정성처럼 쓸 수 있다고 자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개처럼 벌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는 그 식으로의 인사청문회가 통과되고 하면 장관들도 저러는데 하면서 지방선거의 그 이 과정에 내려오면 훨씬 더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면 실질적으로 국민들만 힘들어지는 거예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인사청문회를 했지만 경과보고서 채택하지 않고 장관으로 임명된 사람이 현재까지 16명, 장관급으로 따지면 좀 더 많은데요.
이게 지금 청문회를 실시한 것의 53.3%나 됩니다. 절반이 넘는 인사들이 경과보고서 채택이 안 됐는데도 그냥 임명 강행이 된 케이스입니다. 그 가운데는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 김승겸 합참의장 후보자,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 4명은 아예 청문회 열지도 않고 임명을 한 케이스입니다. 인사청문회가 지난 2000년에 시작이 됐는데요. 김대중 정부 때 인사청문회 16번 있었지만 경과보고서는 다 채택이 됐습니다. 장상, 장대환 2명의 총리 후보자가 낙마를 했고요. 노무현 정부 들어서는 5년 임기 동안 9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 이루어졌지만 청문 경과 보고서 없이 임명된 케이스는 3명입니다. 임명 강행 비율이라고 그럴까요? 이 비율이 5.6%. 이명박 정부 때는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게 17건. 비율로는 21.5%였습니다. 그랬다가 박근혜 정부에서 12.2%로 좀 내려갔고 문재인 정부 때도 좀 적지 않았습니다. 청문 경과보고서 없이 채택된 게 21.7% 이 정도였지만 지금 윤석열 정부는 50%가 넘습니다. 절반 이상이 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이 된 겁니다. 이번에도 그럴 거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 자 그렇다면 인사청문회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굳이 해야 되냐 이런 논란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됩니다.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은 그 후보자가 장관직을 수행하기에 또는 그 직을 수행하기에 적절한가 문제는 없는가 이런 걸 들여다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야가 국민이 뽑은 대표들이 국회에서 검증을 하는데 이건 아니다 싶으면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냥 무시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인사청문회 제가 꼭 해야 되는가 그런 의심을 많이 가졌다니까요. 의문을. 그런데 이제 신원식 장관 후보자 임명되고 나서 이렇게 나오는 것들을 보면서 아 그래도 이건 좀 해야 되겠구나. 딱 인사청문회라고 하는 그 자리뿐만 아니라 인사청문회까지 검증하고 그리고 이제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확실하게 확인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니까 이런 사람이 앞으로 그 직을 맡았을 때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니까 해야 되겠구나. 만약에 그런 과정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붕짜자 붕짝을 알겠습니까? 붕짜자 신원식 장관 후보자 얼마나 논란이 많았습니까? 청문회 때 있었던 장면 한번 잠깐 보실까요? 후보자가 한 얘기들 중에는 종북 주사파와는 협치는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종북 주사파를 어떻게 개념 규정하고 있습니까? 대한민국 야당을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까? 이 말씀의 뜻에는 야당과는 협치할 수 없다라는 얘기가 깔려있는 듯합니다. 지금 종북주사파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종북주사파는 우리 사회에 아직도 남아서 실재하고 있다는 것은 저는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 지금 민주당하고 종북주사파는 관련이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혹시 제가 표현하는 가운데서 그게 민주당을 지칭하는 걸로 느꼈다면 그건 아니라는 말씀드리고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장관이 되면 각별히 신중한 은행을 하겠습니다. 내부와의 어떤 명예를 고양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 사건의 진실과 무관하게 최대한 제가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 만일 제가 이 진상규명한 내용이나 진상규명에서도 또 사건의 책임이 저한테 있다고 적시하지 않았는데 뭐 인터넷 언론이 갑자기 중대장이 조작했다 이렇게 발표가 돼서 제가 상당히 당혹스럽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러한 이야기가 맞다면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그 시간부로 국방장관 사퇴하겠습니다. 정의한 대표, 저 붕짜자도 임명하겠죠? 예, 뭐 정해진 수순 아닙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민주당 관계없다고 했는데 민주당 당원도 관계가 없습니까? 그 민주당이라고 보통 칭하면 민주당 국회의원 또 민주당 전직 국회의원 우리 김유정 전 의원님 같은
또는 민주당 당원 이런 분들이 다 종북주사파와 관련이 없다고 하는 겁니까? 그러면 그 전까지 저 사람이 공개된 장소에서 종북주사파라고 했으면 문재인 전 대통령은 민주당 아닙니까? 그럼 그걸 다 이제 본인이 취소한 겁니까? 도대체 이제 본인이 바깥에서 얘기했던 종북주사파는 누구? 지금 현재 종북주사파는 민주당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뭔지 제가 좀 구분이 안 되고요. 저런 정도 이제 인식을 가진 분이 정말 제가 육사 출신이고 삼성 장군을 했고 지금도 여전히 종북주사 논리, 대통령 모가지 논리, 그러고 북한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 이런 것들로 보면 정말 위험천만하게 짝이 없는데 저분을 데리고 아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국방부 장관으로서 얼마나 쓸지 계속 논란이 있을지 정말 두고 보면 저분이 어떻게 이제 행동을 할지 우리가 알 수 있다고 좀. 아니 보면서 이제 장관이 되면 뭐 언행에 신중하겠다라는 얘기를 해명을 하던데 우리가 살아봤지만 사람이 변합니까? 사람 안 변하죠. 어른은 키 안 커요. 네, 사람 안 변하죠. 저는 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할 말이 없으니까 이제 국민 정부 여당 쪽에서 하는 얘기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때는 뭐 공직에 있지 않을 때였다. 그냥 사인이었을 때 했던 이야기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것과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사람 안 변하는 거고요. 또 장관 후보자이기 때문에 과거의 그의 모습을 통해서 현재를 보는 거고 또 현재 언행을 통해서 미래를 짐작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뭐 과거에 사적인 발언이었다? 사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공직 후보자에게. 다 과거의 그 언행들을 털어보고 현재 공직에 맞는 인물인지 그렇게 보는 것이 청문 과정인 것이고 검증의 과정인 것이죠. 그런 점에서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제가 두 가지 진짜 화나는 점이 있습니다. 국군의 날에 선글라스 끼고 장병들하고 피자 먹으면 사기가 진작이 됩니까? 대통령이 가서? 신옥시 장관처럼 박정원 대령에 대해서 수사 외압에 대해서 불의에 항거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박정원 대령을 폄하하면서 삼류 저질 정치하고 있다라고 했던 그 신원식 후보자가 국방장관이 되어서 우리 장병 지킬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 점이 있어서 가장 분노하는 지점이고요. 그리고 국방부 장관이 우리 장병들의 목숨을 그렇게 하찮게 여기는데 누가 우리 나라를 지키는데 그렇게 앞장서서 사기가 진작되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점에서 정말 부적합한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른 걸 다 떠나서. 그리고 그 무인기가 용산을 뚫었을 때 김병주 그 의원에게 그런 얘기 했잖아요. 북한과 내통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구글링만 해도 충분히 알 수 있는 팩트를 얘기하고 있는데 적과 북과 내통 이런 얘기를 했단 말씀이죠. 그런 것만 보더라도 자 과거에 그가 했던 이야기들과 지금 현재 의원 시절에 했던 이야기가 바로 북과 내통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삼류 저질 정치하고 있다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가 달라졌죠? 과거 사인이었을 때 했던 이야기와 공직에 없을 때 했던 이야기와 지금 국회의원을 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하등 차별되는 게 없어요. 차이가 없어요. 그게 그 사람의 본질인 겁니다. 그런데 국방부 장관이 되어가지고 갑자기 우리 장병 지키기 위해서 본인이 모든 것을 걸고 뛰어들 용기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국방부 장관의 모습, 또 수사 외압이 없다고 주장하는 여당의 모습, 침묵하는 대통령실의 모습 이런 거 보면서 계속 이제 출생률도 거의 0.73명 세계 최저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군대 갈 지금 이 장병들 또 점점 줄어들고 있는 이마당인데 이렇게 해서 사기가 오르겠습니까? 군인들 장병들마저도 지금 각자 도생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게 우리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부적합한 인물인데 뭐 아마 5일 정도의 재청문 보고서 이렇게 다시 보내가지고 이번 주 중에는 임명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비극인 거죠. 유기농 밀가루로 만든 광화문달롱 쿠키 직접 수제 핸드메이드 하고요. 방부제도 안 들어가고요. 첨가제 같은 것도 안 들어가고 순수하게 유기농 밀가루로 다른 재료를 섞어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 드셔보시면 아 건강한 쿠키다 이런 생각 드실 텐데요. 쿠키 종류가 많아서 골라먹는 재미가 맛있어요. 있고 택배로도 받으실 수 있죠. 근데 맞습니다. 직접 와서 드시면 좋은 게 여기 또 커피가 맛있어서 같이 먹으면 또 맛있더라고요.
자, 네이버에 스피스 광화문살롱 치셔도 되고요. 스피스 몰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 맛있는 국기 건강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홍기입니다.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서울 아침 최저기온이 10도까지 내려가고요. 강원 산지에는 얼음이 언 곳도 있습니다. 추위보다 더 서민들을 움츠리게 하는 것은 물가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3.7%나 올랐습니다. 우유값도 올라서 밀크플레이션이라는 말까지 나오는데요. 독재자 전두환을 미화할 때 그래도 물가는 잡았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지요. 전두환이 경제는 잘 모르니 전문가한테 맡긴 덕택이었습니다. 잘 모르면 잘 맡기기라도 해야 하는데 이 정부는 그것도 잘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오늘도 장관 청문회가 열리는데 누가 지금 기대를 갖고 있습니까? 생방송 백운계 정치본색 출발합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 유인촌 문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글들이 많이 올라오는데요. 지금 이제 청문회가 볼만한가 봐요. 그래서 네. 평소에 우리 동시 접속자 수보다 훨씬 줄어들었는데 거기 가서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개판입니다. 아수라장입니다. 막 이런 글들이 올라오는데 그러겠죠. 지금 김행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매우 지금 뜨겁다고 하는데 그동안에 뭐 이런저런 거 다 청문회에서 밝히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자료를 내야지요. 자료 안 내고 어떻게 밝힙니까? 본인이 청문회장에서 밝히겠다는 얘기를 지난 4일 출근길에 한 얘기가 있는데 김행 장관 후보자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아마 기자분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청문회 때 소상이 주식 이동 상황과 회사의 경영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드리겠다. 아마 100번도 더 약속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까지 기다려주지 않는 것 같아요. 회사 경영하는 동안 부끄럼 없이 경영했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국민들한테 밝힐 것입니다. 2018년도, 2019년도 회사가 굉장히 어려운 위기에 몰렸고 그때 제가 키가 167cm예요. 그때 제 몸무게가 44kg까지 빠졌습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웠었던 시기예요. 제 인생에서 지우고 싶은 시기가 있었다면 2018년과 2019년이었습니다. 그걸 넘겨서 회사를 살려냈습니다. 제가 소상히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발 그 언제 청문회를 할지 모르겠지만 그 청문회가 실시되면 제가 부끄러움 없이 숨김 없이 소상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두수 대표, 지금 올라온 글을 보면 뭐 이런 청문회 처음 해본다. 시작부터 시끌벅적 글이 올라오고요. 또 뭐 저는 코인쟁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고 그러는데 그동안에 김행 후보자 했던 걸로 봐서 오늘 청문회가 순조롭게 진행되지는 않을 것 같긴 합니다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로 보면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그 청문회 제도가 생기고 나서 장관 청문회 도중에 압수수색이 들어가고 결국 이 영장이 발부되는 일이 있었거든요. 조국 장관 시절에. 예. 그럼 당연히 김행 후보자 같은 경우는 청문회를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압수수색을 받고 조사를 받아야 될 판인데 그 정도로 그 이미 청문회가 아니라 이제 수사 받아야 될 사람이래요. 보니까. 그러니까 주식 뭐 그냥 흔히 말하는 주식 파킹부터 해가지고 본인이 했던 이야기 근거가 무너지는 게 예를 들면 보통 A의 이야기를 해서 무너지면 B 정도에서 끝치는 게 대부분인데 이 사람은 B에서 다시 C로 넘어가고 C가 D로 넘어가는 식으로 본인이 해명하면 해명할수록 모든 게 다 꼬였어요. 뭐 유학 갔다
그리고 회사 손 뗐다 그랬는데 월급은 그대로 다 나왔고 뭐 회사가 어려웠다 그러는데 오히려 직원들 채용은 늘어나고 뭐 오늘 청문회 한 게 다 밝혀지겠지만 물론 저 제가 저 패널을 할 때 보면 정말 그러니까 A를 묻는데 뭐 D, C를 대답해버리고 전혀 엉뚱한 데서 화를 내고 이런 걸 보면 뭐 엉뚱하긴 한데 그래서 아마 흥미진진하긴 할 것 같습니다. 뭐 말은 앞뒤는 안 맞지만 흥미진진해서 시청률 올릴 것 같은데 이렇게 부적격자 어떤 의미에서는 범죄 혐의자인데 청문회를 하는 것 자체도 저는 참 지나친 이야기다 생각이 들 정도고 오늘 아무튼 뭐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겠다는 그 약속은 지킬까 의심스럽습니다. 청문회 반응이 막 올라오고 있는데 이것도 소개해드리면 다 청문회 보러 가실까 봐 소개해드리기도 겁나는데요. 마루아님 파행입니다. 김행 그냥 모든 거 거부적입니다. 나무꿈님 이런 청문회는 처음이네요. 제이에게님 개콘 보러 가신 거죠. 상큼한 레모님 청문회는 이따가 잘로 보세요. 지금은 스픽스. 천명 줄었습니다. 장성철 소장, 김행 후보자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처음에 청문회 안 해버려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그 뒤를 보자. 이렇게 몰상식하고 비상식적인 경우는 뭐냐? 그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이 제기됐을 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원희룡 장관이 막았잖아요. 공사 안 해버린다고. 청문회를 야당도 아니고 여당이 거부한다는 얘기는 살다 처음 들어보는데 왜 그렇습니까? 근데 기본적으로는 국민의힘의 주장이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국회에서 모든 의사 일정과 안건은 여야 간의 합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권인숙 민주당 출신의 여가부 상임위원장이 독단적으로 청문회 날짜를 정해버렸어요. 그것은 대단히 부적절하고 잘못된 일이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또한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힘이 참여 안 하겠다고 한 것도 상당히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10월 4일 날 어제 할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10월 6일은 금요일이니까 본인들이 못하겠다고 그랬거든요. 지역 일정을 해야 되니까. 다음 주부터는 국정감사예요. 그럼 현실적으로 청문회를 할 수 있는 날짜는 오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냥 저것서 저것은 날짜는 합의를 해줘야 되는데 좀 김행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하기 싫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본인이 아까 부끄럼 없이, 숨김 없이 모든 자료를 다 내놓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딸은 공개 대상이 아니에요. 난 잘못한 게 없어요. 이런 식으로 항변만 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감추고 싶은 것이 많은 모양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장성철 소장은 어떤 부분을 좀 두려워하니까 제가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 안 하시는 걸 제가 이해는 합니다만. 눈치채셨어요? 제가 뭐 우리 장 소장님 하루 이틀 겪어봅니까? 그래도 뭐 이해합니다. 네. 예. 김행 장관 후보자. 그렇게 많은 게 드러났는데도 이제 청문회를 거치고. 김정욱 교수, 임명하겠죠? 아, 그러니까 저는 이게 워낙 상상을 초월하니까 임명할 것 같긴 한데. 어디서 이런 인간들만 모았는지 모르겠어요. 야, 이건 진짜 대단한 능력이다. 대법원장부터 시작을 해서 신원식, 전두환의 애국자라고 얘기하는 사람을 갖다 국방부 장관을 시키지 않나. 김행은 온갖 거짓말 퍼레이드를 벌이고 있고, 유인촌도 당장 이제 뭐 다 그 사실이 드러난 거 아닙니까? 뭐 블랙리스트 몰랐다고 얘기는 다 안 게 다 나온 상황인데, 야, 어디서 이런 저,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쌍시옷 같은 인간들을 갖다 모아가지고 국민들한테 인사청문회장이 올리게 한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데 좀 그렇다면 야, 이 임명한 대통령도 문제지만 검증한 법무부 장관도 문제인 거고 또 그다음에 이걸 갖다가 또 인사청문회를 하면서 옹호해주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참 희한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합의가 안 됐는데 통과시켜서 장관으로 임명하는 대통령도 이상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좀 희한한 나라가 돼버리고 있어요. 근데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임명 강행하겠죠. 왜? 본인은 무월이니까. 본인에게 오류가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국민하고 끝까지 싸우겠다라는 얘기거든요. 아, 국민하고 싸우겠다는 대통령을
당수장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버려둬야 됩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거 때 국민들이 뭐 심판을 하겠죠. 근데 본인은 아직도 저런 장관 임명하더라도 국민들이 또한 지지층들이 나를 지지를 해줄 거야. 내년 총선 때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니까 제가 봐도 상당히 부적절한 분들을 장관 후보자로 임명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총선 이유가 참 저는 대단히 궁금해요. 여권이 어떻게 재편되고 총선도 총선이지만 저는 정말 나라가 걱정입니다. 김준혁 교수님 장관 자리를 뭐 이렇게 뭐 떡 하나 던져주고 옆자락 하나 던져주고 그런 자리로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아니, 당연하죠. 내각이지 않습니까? 국무위원이잖아요. 하다못해 조선시대 때도 판서를 정하는데 네. 이 삼망을 정해서 제야에 있는 사림들 의견을 듣고 그리고 관료들의 의견을 듣고 또 원임 대신이라고 해서 이미 그 직을 그만뒀던 사람들의 자문관들의 의견을 듣고 국왕이 마음대로 임명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여론을 다 듣고 나서 그에 적절한 사람을 임명하는 것이 하다못해 옛날 왕조시대 때도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정말 범죄자라고밖에 평가할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대통령이 자기하고 친하다고 뭐 세간에는 대통령 부인과도 가깝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임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가 망가지는 거죠. 김영삼 대통령이 인사가 곧 만사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정권의 원조격이 되는 분이 김영삼 대통령인데 김영삼 대통령이 했던 그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분들이 잘 새겨들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인사가 망사야 망사. 저는 어쨌든 그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의 미래를 미리 예견을 했다. 여성가족부가 드라마틱하게 엑시트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드라마틱하게 퇴장하겠다. 본인도 역시 마찬가지로 곧 드라마틱하게 퇴장할 거라고 이렇게 스스로 예견한 것 같으니까 저는 뭐 머지않아 곧 물러나게 될 거다. 이 오래가면 나라 망합니다. 배을서님 붕짜자 붕짜 정권입니다. 김태용님 봉숭아 학당 뿌라서 전원일기 만드는 거죠.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에 대한 인식도 그렇고 나라를 어떻게 끌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보여주지 못하고 어떻게 이렇게 나라가 잘못 가고 있는 것을 뻔히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걱정하는 국민들이 참 많습니다. 유인촌 장관 후보자는 블랙리스트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번 들어보실까요? 특히 저는 제가 밖에서 볼 때 우리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들 또는 그 지원기관에 근무했던 우리 직원들 이런 경우에는 상당한 피해가 있는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도 또 그들도 아마 그런 어떤 트라우마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제가 뭐 현장에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현장에서 느끼는 건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러니까 아마 블랙리스트에 대한 그런 문제도 저는 확실히 어느 부분까지가 뭐 기다 아니다 이렇게 정도로 제 느낌으로 알 수 있을 정도로 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만약 또 얘기가 나온다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정리를 한번 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김두수 대표 지금 유인촌 후보자가 블랙리스트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 아침 나온 기사들을 보면 국정원 직보받은 정황이 나왔다. 네. 그리고 백서에 104번이나 이름이 언급됐다 이런 기사들이 막 나오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2003년을 근무했는데 2010년 그 국정원 이제 자료가 경향신문에 이제 톱으로 떴던데요. 보니까 그러니까 친전과 같은 행시 그러니까 장관만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했고 뭔가 이렇게 이제 그 쓰여 있는 뭐 이런 것도 보면 이제 대통령하고 올릴 때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것과 다르게 장관한테 보고할 때 용어 이런 게 다른데 그런 걸 봤을 때 유인촌 당시 장관이 안 봤을 가능성은 거의 없는 그래서 이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이야기를 다 엎어버리는 이제 결정적 뭐 흔히 뭐 요즘 말 유행하는 말로 트리거가 나왔는데 문제는 김행 후보자라든지 신원식 이런 후보자 때문에 유인촌 이 장관의 거짓말 명백한 거짓말이고 국기문란에 해당하는 블랙리스트 사건 이게 혹시라도 좀 비중이 적게 취급될까 봐 걱정이고요. 제가 아는 후배가 이제 수원 후배인데
인간성에 대한 이야기를 페북에 올렸더라고요. 2002년에 수원에서 아마 그때 세계 뭐 연극제 같은 걸 했는 모양인데 그때 사회를 이 유인촌 씨가 봤대요. 당시에. 그런데 이제 그 주차를 이제 주차 공간이 없어가지고 조금 뭐 불법 주차를 한 거죠. 근데 이제 뭐 충실하게 공무원이 이제 주차비를 끊었더니 그 사회를 보고 나왔는데 자기의 주차 끊었다고 그냥 막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고 난리를 쳐가지고 본인이 이제 대신 내주고 했는데 그때 인간성을 봤다는데 이제 인간성 문제부터 해서 이런 그거는 이번에 뭐 청문회 때 검토할지 몰라도 이 블랙리스트에 관련된 부분은 정말 그 국기문란에 해당되는 그리고 결정적 거짓말을 한 증거이기 때문에 이건 장관으로 부적격입니다. 근데 문제는 정말 나머지 빌런들 때문에 구제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준혁 교수께서는 문화예술계 쪽 인사들을 좀 많이 아시는데 예. 유인촌 후보자에 대해서 평가가 좀 어떻습니까? 뭐 아주 안 좋죠. 뭐 아주 안 좋은 정도가 아니라 절대 대선은 안 되는 사람이죠. 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울산에서 그 한국민예총에서 후쿠시마 핵오염수 무단 폐기에 저항하기 위해서 어떤 예술로 걷기라고 하는 행사가 진행되는데 어제도 경찰들이 와서 못하게 행사를 막았습니다. 그래서 동영상 저한테 이사장 김평수 이사장이 좀 보냈습니다. 저도 민예총 회원이어서 그래서 전에 이제 우리 민예총 예총 식구들이 다 모여가지고 저희 동갑들이 있습니다. 예총 사무국장, 민예총 사무국장 다 저희들 친구들이어가지고 유인촌 장관이 혹시라도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 얘기가 다 난리에 난리. 하다못해 보수적인 예총 쪽에 있는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좀 올바르지 않다. 예술에 예술인들에 대한 창조적 역할에 대해서 제대로 지원하지 않고 오히려 억압하려고 한다. 이 분위기입니다. 이게 딱 그냥 상징적인 거예요. 예. 뭐 이렇게 해도 또 다 임명하고 그럴 거라고 생각하니까 좀 허망해요. 이런 토론을 아니, 해야 하나, 되나.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이게 보니까 유인촌이든 이동관이든 2017년, 18년 서울지검장 시절에 수사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알고 한동훈도 알았을 거예요. 근데 한동훈은 지금 인사를 검증하는 사람이에요. 이걸 다 알면서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 전문가들을 청부해가지고 거기다 꽂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 방송 장악 잘하는 사람을 거기다 안 치고 블랙리스트 만들어서 문화예술계 장악한 사람을 거기다 안 치고 아니 이런 일을 감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저 상상을 초월하니까 특수부 검사 같은 사고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적들을 갖다가 폐퇴시키기 위해서는 나쁜 칼도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무도합니까? 이거 내버려두면 안 되는 거죠, 진짜적으로. 장성철 소장 뭐 하실 말씀 있으셨던 것 같아요. 비상시적이고 비합리적인 일이 자꾸 반복되다 보면 마일리지처럼 쌓인다고 봐요. 9,990마일 가지고 우리가 제주도 갈 수는 없지만 거기 이제 10마일만 더 하면 바로 제주도 갈 수 있는 왕복 티켓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저런 게 이제 한도와 경계를 넘어서게 되면 국민들이 상당히 분노할 것이고 결론은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이 또 정권교체도 하고 총선에 있어서 여당을 심판하게 되겠죠. 그러한 민심의 흐름을 미리미리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 상관없이 일방적인 국정운영 방식이 내년 총선 때까지 계속될 것 같아서 걱정은 계속 쌓여만 갈 것 같습니다. 정치를 예능으로 풀어내며 각기 다른 전문가가 모여앉아 여러분에게 정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제대로 된 정치 맛을 보여주는 정치 뒤풀이쇼 왁자지껄. 빠르다, 쉽다, 날카롭다, 심지어 재미있다. 꼭 알아야 할 경제 뉴스. 전문가들과 함께 깊게 최고의 분석으로 알차게 꾸며보겠습니다. 박시동의 경제 분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어제 장관 후보자 두 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는데 초유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행 후보자가 청문회 도중에 자리를 박차고 나가서 청문회가 중단되는 일이 벌어졌는데 세상에 살다 보니 이런 일도 있군요. 후보자가 도망가 버린 겁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 후보자는 MB정부 장관 시절 국회에서 욕설했던 것에 대해서 가짜뉴스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참 어안이 벙벙할 따름입니다. 당시에 사과까지 하지 않았던가요?
정부가 가짜 뉴스를 엄벌한다고 하니까 이제 유인촌 장관이 욕설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때려잡을 기세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첫 개각 때 전 정권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냐 그렇게 물어봤죠. 지금 답합니다. 예, 처음 봅니다. 예, 처음 봅니다. 살다가 생방송 백운계 정치본색 출발합니다. 어제 두 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열렸는데요. 김행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계속 공방이 오고 갔죠. 여야 의원들 간에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보려고 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모습이 참 볼만했는데요. 그건 그럴 수 있다 치는데 마지막에 청문회가 끝나기도 전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야 나가자 나가 이런 것 같아요. 그랬더니 후보자까지 가버린 겁니다. 행방불명이 됐습니다. 지금. 어떻게 청문회를 하다가 후보자가 자리를 떠나는 경우가 다 있습니까? 그 장면부터 한번 보시죠. 제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지 20일 만에요. 제가 무슨 사건인지도 모르겠어요. 그 사건에 제가 주가 조작의 주범처럼 지금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어떻게 아니라고 입증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입증하셔야죠. 아니 제가 후보자님이 하셔야죠. 저를 형사범으로 몰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 와서 지금 범죄자 취급을 당하는 것이 지금 그러면 자료를 공개하시는 아니 거예요. 도저히 이걸 감당을 못하시겠으면 사퇴를 하시든가요. 자료 제청 안 하고 본인이 범법이라는 사실들을 계속 얘기를 하시면 그거에 대해서 증명을 못하시면서 고발하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자료 제공 못한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전혀 지금 호응을 못하고 계시잖아요. 후보자 앉으세요. 후보자 앉으세요. 분의 진행을 위해 10분 정해하겠습니다. 자, 후보자님 앉으세요 그랬는데도 일어나서 나가버렸습니다. 결국 청문회가 중단이 됐는데요. 오늘 다시 열겠다고 했습니다만 지금 뭐 이런 상황에서 다시 열릴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전기남 교수, 그동안 국회 쭉 지켜보셨는데 청문회 도중에 후보자가 나가버린 경우 보셨나요? 글쎄요. 뭐 저는 처음 본 것 같아요. 뭐 그전에 또 얼마나 더 험한 사례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앞서도 진짜 이렇게 봐도 처음 본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정말 한마디로 표현하면 가관이다 이런 정도의 그 국회 상황인데요. 특히 이제 김행 후보자 같은 경우는 뭐 그동안 각종 뭐 주식 파킹 의혹이나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청문회에서 다 밝히겠다라고 아주 호언장담해 왔어요. 그러더니 막상 청문회가 열리니까 사실상 자료 제출은 커녕 뭐 의원들의 어떤 합리적이고도 대단히 그 상식적인 뭐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조차 동문서답으로 일관하고 모르고 자기는 억울하다 이렇게 항변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결국은 최소한의 상식 또는 정말 후한무치한 장관 후보자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요. 그 결정판이 저는 어제 청문회장에서 도망간 후보자라고 보여집니다. 신흥기 변호사, 수 틀리면 네. 판 깨고 나가자 국민의힘 시나리오에 이런 게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뭐 아무래도 그 지성호 의원이 나와가지고 이제 막 그 회의장에서 소리를 지르다가 갑자기 그 국무위원 후보자에게 갑시다 이러면서 이제 이 소란이 더 확대됐거든요. 그래서 뭐 나름대로 뭐 약속된 연출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걸 다 차치하고요. 저는 지성호 의원은 이 국회 회의를 방해한 거기 때문에 전 징계를 당연히 지금 받아야 될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이 김행 후보자 같은 경우는 결국 인사청문회법을 좀 위반한 상태거든요.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이것을 법률적인 치유를 하지 않고 만약 임명을 강행한다고 한다면은 전 이것은 뭐 대통령이나 총리에게까지도 전 책임이 번질 사안이라서 저는 매우 중한 문제다 저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현주 의원께서도 인사청문회 여러 번 해보셨죠? 네. 후보자가 이렇게 나가버리는 경우는 저 처음 봤는데요. 아니 기본적으로 청문회는 자기가 이제 국민을 대표하는 의원들로부터 질문을 받는 건데 그 자리에는 앉아 있어야죠. 대답을 뭐 적극적으로 안 하더라도 그 기본이거든요. 근데 하다가 나가버렸어. 그럼 저거는 사퇴한다는 의사로 간주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청문회 안 받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청문회를 스스로 거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로부터
질문을 받지 않겠다. 나는 안 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그 절차를 진행해야 되는 거예요. 마땅히.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한다고 해서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할까요? 아니, 근데 저는 지금 이 상황을요. 그냥 웃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이분 같은 경우는 애초에 보세요. 여가부를 폐지하겠다고 했잖아요. 대통령 공약이었어요. 그 불과 한 1, 2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그거 가지고 난리를 쳤어요. 그냥 살짝 그냥 한 줄 들어간 공약이 아니고 난리를 친 공약이에요. 그러면 이것 자체만으로도 이 사람이 이 장관 자리를 덥석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양심이 있거나 생각이 있으면 이거 기본이 안 돼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거 이 사람을 두고 청문회 한다는 것 자체도 국회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모욕적인 거거든요. 근데 이 상태에서 박차고 나가? 그러면요, 그냥 때려쳐야 돼. 이거는 대통령이 감히요, 국회는 국민들 대표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국민을 무시하는 행태를 계속하는데 대통령이 뭐 임명하고 말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제가 볼 때는 그렇다고 막 시끄럽게 하라는 게 아니라 민주당이 제일 야당인데 권위가 없어요. 좀 더 무겁게 행동해야 돼, 이 상황을. 그리고 자잘한 거 가지고 자꾸 따질 문제가 아니, 근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는, 아까 여가부 문제, 여가부 폐지 문제, 이 장관 자리 과연 필요하냐부터 시작해서 여기가 무슨 월급 주고 자기한테 줄 서는 사람들, 잘 보이는 사람들한테 뭐 좀 베풀어 주는 자리입니까? 어떻게 국민들 예산을 그따위로 생각합니까? 혈세를.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인식을 하고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거 엎어버려야 되는 거지. 이걸 가지고 뭐 자잘하게 뭐 주가가 어떻게 됐고 지금 그거는 뭔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때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상황에 대해서 너무나 자잘하게 대응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저 여기에 대해서 법률적인 제가 좀 분석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네. 저 어제 나간 행위가 이현주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임으로 간주하면은 오히려 해결이 쉽습니다. 네. 근데 만에 하나 저 상황에서 국무위원 임명으로 나아가잖아요. 그럼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인사청문회 법이 있습니다. 예. 인사청문회 법에 김행 후보자는 대상자이기 때문에 이걸 해야만 합니다. 의무고요. 이걸 안 했을 때는 인사청문회법에서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게 돼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김행 후보자는 이 법률적 검토 좀 더 필요합니다만은 불출석 등의 죄, 12조에, 그 13조에 국회 모욕죄 이런 게 또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위반할 소지가 있어 보인다. 이거 검토가 필요한 것이고 만약에 임명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헌법에는요. 국무총리의 제청을 통해서 장관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근데 절차를 안 거쳤는데 제청을 한다? 이거 국무총리가 헌법을 위반한 게 돼요. 국무총리는 삼권분립 위반까지 더해져서 무조건 탄핵 대상이고 저 이거 100% 인용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만에 하나 지금 이 상태에서 장관 임명을 강행하면요. 한덕수 총리는 민주당의 단독으로 지금 탄핵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덕수 총리는 제청을 하는 순간 이것은 위법한, 위헌적인 상권분립 위반의 장관 임명이기 때문에 바로 이건 탄핵으로 들어가서 정리를 해야 될 사안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총리 아까도 제청이 청문회 전 절차인가요? 청문회 이후 절차인가요? 그러니까 임명을 하지 않습니까? 청문회 과정도 있고 해서 총리가 제청을 해가지고 장관에 대한 대통령이 최종 임명을 하는데요. 임명하는 과정에서 총리가 제청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그 제청권의 과정 속에 인사청문회에 위법사항을 넣어서 이것은 총리가 헌법을 어긴 것이다. 결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까지도 가야 되는데 대통령 탄핵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아니 후보자 내정 발표 전에 총리가 제청을 하는 절차가 있는 건지 아니면 대통령이 지명하고 청문회까지 거친 다음에 총리가 제청하는 절차가 있는 건지. 그래서 그 제청권의 해석도 또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요. 지금 이런 사례가 없습니다. 지금 없는 상황이 지금 현실에 발생됐기 그러니까 때문에 이 부분을 어쨌든 강행을 하게 되면 이런 정치적, 사법적 문제들이 따라 붙는다. 설사 제청권이 이 인사청문회 전에 형식적으로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그 제청의 대상인 후보자가 이런 행위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후보자 이거는 심각하게 부당한 잘못된 제청인 거죠. 그래서 그거는 뭐 어떻게 해석하든 가능하다라고 보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게 이제 야당이 말이죠. 이 뭐 자잘하게 막 맨날 시비 걸고 싸우고 이런 걸 할 게 아니라
이런 게 하나 딱 발생했을 때 무섭게 해야 돼요. 근데 하나도 안 무섭잖아요. 지금 어저께 그렇게 나갔는데 그다음에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그냥 논평 내고 뭐 그러고 앉아 있어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이게 너무나 항상 상시적으로 자꾸 서로 정쟁을 하다 보니까 똑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무섭게 해야 된다고. 사안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을 못하는 것 같다. 권위를, 국회 권위를 스스로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가볍게 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자잘한 건 싸우지 마세요. 웬만한 거는 그냥 얘기 따끔하게 하고. 근데 이런 게 발생했을 때는 무섭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죽겠구나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이현주 의원님 무서워 보여요. 예. 아니 무섭게 해야죠. 아니 정말 그래요. 좀 국민 대표하는 사람들인데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어제 뭐 상황이 이게 정말 보통 상황이 아니다라고 하는 인식이 아니죠. 더 강하게 드네요. 뭐 자기가 사퇴하고 박차고 나간 거예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요. 국민 앞에서 이거 국회에서 하는 거지만 실제로 국민들한테 저러고 있는 거거든. 그러면 국민들 앞에 저렇게 하는 장관 후보자를 제청한 사람도 책임이 있고 임명하는 사람은 말도 안 되는 거고 이 자리에 계속 앉겠다고 하는 저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이고요. 국민은 모욕하고 있는 거예요. 안영걸 소장. 예, 예. 김행 후보자가 처음에 이제 여가부 없어질 건데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드라마틱하게 엑시트 하겠다 그런 표현을 써가지고 네. 회자가 됐잖아요. 예. 엑시트 했어요. 엑시트 했는데 네. 드라마도 아주 막장 드라마 같이 엑시트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여가부 폐지 공약이라는 것을 이행하겠다는 이제 표현인데 사실을 폐지할 부처 장관이 사실 이제 폐지를 반대하는 국민들도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뭐 정말 고심 끝에 여가부 폐지를 할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그런 입장을 밝히는 거야 이해를 할 수 있지만 드라마틀 엑시트 하겠다. 뭐 장난치듯이 영화 찍듯이 그래 말하는 것도 너무나 부적절했는데 여가부 장관의 자격이 없는 자로서 본인이 인사청문회장을 드라마틱하게 엑시트하는 정말 말 그대로 돼버린 것이거든요. 저도 우리 이현주 의원님이 지금 좋은 말씀하셨고 징계까지 당하고 있는데 또 징계 당하실까 봐 동료 시민으로서 또 방송 패널 동료로서 걱정이 될 정도인데요. 너무 속 시원한 말씀 감사합니다. 정말 듣고 있는데 저도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기자님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거 되게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 나중에 이제 알았어요. 어른에서 아 기자님들이 국민을 대표해서 사실 기자님들도 성향이 다 다르고 스타일도 다르고 성격도 다를 텐데 그 정말 꼭 묻고 싶지 않은 질문도 있을 텐데 국민을 대표해서 이런저런 질문을 권력자나 대기업한테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국민들을 대변해서 대표해서 묻는 거기 때문에 그 기자들의 질문이 불편해도 많은 정치인들과 대기업 관계자들이 그래도 뭐 도망가게 됐지만 그래도 비교적 겸손하게 성실하게 답해온 것이 우리 민주 역사인데 마찬가지로 국회도 아무리 마음에 안 드는 면이 있어도 정말 국민을 대표해서 묻는 건데 아 이렇게 소란을 피우고 도망가 버려.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뭐 고발을 많이 하는 걸 저도 반대하지만 이런 거야말로 정말 국회 모욕죄 인사청문회법 위반으로 고발도 하고 윤석열 한덕수 두 분한테 선전포고도 제대로 해서 야당의 힘을 좀 결기를 좀 보여줘야 하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행 장관 후보자 따져봤고요. 유인천 장관 후보자는 크게 두 가지 제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MB정부 장관 시절에 국회에서 기자들을 향해서 욕설하면서 성질 뻗쳐서 이렇게 화냈던 장면 그 부분 논란 될 줄 알았고 그리고 이제 블랙리스트 관련된 부분들도 제기가 됐는데 어제 정말 귀를 의심할 만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욕설 안 했다는 거예요. 욕설에 대해서 사과까지 했거든요. 본인이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욕설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그렇게 좀 몰고 갔던데 그 내용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 장관께서도 그 YTN 영상에서 XX 이거 그 전혀 말씀하신 바가 없는데 XX 이렇게 붙어서 마치 욕설을 한 것처럼 뉴스가 나가지 않았습니까? 뭐 그 당시에도 그렇지 않다고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려도 계속 XX로 나갔기 때문에 네. 뭐 그걸 제가 어떻게 뭐 들은 분들은 욕설을 하지 않은 것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막에 XX 이렇게 나갔기 때문에 마치 욕설을 한 것처럼 인식하게끔 했는데요. 가짜뉴스는 사실은 여야의 문제도 아니고 뭐 좌우의 문제도 아닙니다. 네. 이것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아주 나쁜 행위라고 생각하고요. 저희 문체부 입장에서도 절대 근절되도록 저희가 갖고 있는 뭐 신문법이나 언론중재법 이런 법을 다시 정비하고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엄격하게 잘 관리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욕설한 적이 이제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가짜뉴스라고 합니다. 요즘에는 웬만하면 이제 다 가짜뉴스입니다. 가짜뉴스면 아주 혼나게 지금 법을 만들려고 합니다. 가짜뉴스다. 그러면 이제 유인천 장관 후보자 욕설했다라고 하면은 가짜뉴스 한 걸로 아주 혼이 나야 될 것 같은데 정말 궁금합니다. 욕설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때 당시 15년 전인데요. 한번 들어봅시다. 찍지 마. 찍지 마. 승진아 꽃이가 정말. 또 듣기 평가 왜 자막에 XX를 치냐면요 방송윤리에 욕설이라든지 또는 비속어라든지 이런 말들은 나갔을 경우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소리도 음소거하고 자막도 그 욕설을 넣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제대로 안 들리고 그랬던 거지 그때 당시 원본이 있으면 더 정확하게 들을 수 있을 텐데 그래도 들립니다. 영어 C자로 시작되는 게 들리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찍지 마. 찍지 마. 승진아 꽃이가 정말. 뭐 이런 말까지 들리네. 입모양만 봐도 나는 알겠는데 그리고요 당시에 이 논란이 있을 때 유인촌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격적 모독이라고 느낄 수 있는 발언을 듣고 모욕감에 화가 난 상태에서 이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부적절한 언행을 보인 것은 분명하기에 현장에 있던 취재 기자와 모든 언론인 여러분,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 아니 욕설 안 했으면 무슨 사과를 하는 거죠? 분을 참지 못했던 것? 그렇게 인격이 고상한 분이시다. 신웅기 변호사, 뭔가 좀 데자뷰 같지 않아요? 그거는 그 바이든 날리면 사태의 재판이죠. 그러니까 그때도 사실은 욕설이 나왔는데 안 나왔다라고 하다 보니까 국민들의 청각을 의심하게 만들었고 그래서 그 영상 조회수가 아주 그 거대하게 그 조회수가 나왔던 거거든요. 저는요 제가 지금 옆에서 소음 크게 하고 듣고 있는데요. 뭐 18이라는 그 욕설은 아니더라도 이건 거의 방울뱀 소리가 납니다. 막 쓰스 소리가 막 들려요. 거의 방울뱀이 지금 기자 잡아먹는 수준에 저 쓰스 소리가 계속 나는데 그러면 제가 뭐 욕을 안 했다고 치더라도 방울뱀 소리는 분명히 들리고요. 저런 식으로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 국회 미니의 전당에서 승질 부리면서 저런 식으로 인격 파탄, 성격 파탄을 보여주는 것은 수신재가가 되는 게 맞습니까? 저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고 해가지고 이분은 치국까지 갈 것도 없고 수신제가가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국민들은 수신이 안 되고 있다. 뭐 방울뱀 소리든 18이든 욕설이든 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국회 앞에서 저런 난동에 가까운 인격 파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분이 문체부 장관을 3년이나 하고 그것도 15년이 지나가지고 또 등장해가지고 문체부 장관을 하겠다라는 저는 유인촌이라는 사람이 가지는 그 탐욕 여기에 대해서 저는 국민들이 진절머리가 나는 거거든요. 근데 또 욕설까지 안 했다 그러고 또 가짜뉴스라고 얘기하면서 우기는 사람이 방송통신 그 정책을 이동관 후보자랑 또 호흡을 맞추겠다라는 것이 아주 기가 차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무리 세척을 시켜도 정도가 있지. 이렇게 국민들이 다 들은 것을 없다고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느 정도여야지 이게 뭐 평론도 하고 평가도 할 건데 너무나 분명하고 상식적인 일을 가지고 저렇게 돌변을 해버리면 저게 후한 무치를 넘어서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15년 전에는 이미 사과해놓고 이제 와서는 가짜뉴스라고 해버린다?
정말 국민들이 볼 때도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어요. 저는 유인천 이 후보자 같은 경우에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야당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아니 내가 104번이나 거론됐지만 내가 구속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나를 구속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강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저 대단한 사람이다. 앞서 뭐 나왔습니다만 저게 얼굴을 그 소위 이중인격도 저런 이중인격이 있을까도 싶고 본인이 그 공소시효 만료로 인해서 처벌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전제하면서도 저런 얘기를 하는 것 아닌가. 자, 뻔한 얘기에 대한 답변도 안 합니다. 자, 두 아들에 대한 증여세 문제도 야당원들이 질의합니다. 자료도 내놓지 않았습니다만 증여세를 적법하게 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증여세를 냈으면 그냥 증여세 낸 자료만 내면 되는 거예요. 많고 적고를 떠나서. 예.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것을 정말 이 모든 사단의 그 정점은 뭐 이현주원도 얘기하셨습니다만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 정점은 보수 윤석열한테 있는 거다. 자, 김행, 유인천 다 나가서 무조건 버티고 싸워라. 적방하다고 달라들어라. 이런 말 그대로 암묵적인 지시 없이는 할 수 없는 짓들을 지금 벌이고 있다. 그게 지금 이 나라의 장관 후보자들의 모습이다. 이런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안진걸 소장. 예. 야, 바이든 날리면 때 안 봐서 내가 이렇게 하니까 조용하잖아. 네. 바로 그겁니다. 그 질문하신 분이 벨진운이라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그래서 제가 지금 얼른 두 개를 찾았거든요. 일단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당시 전국민 청년평가를 했잖아요. 얼른 제가 찾아보기만도 그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 심지어 배현진 의원은 그때 날리면이 아니라 말리면이라는 제3의 주장을 해서 화제가 됐던 사람인데요. 지금 그걸 들어보신 분만 얼른 합쳐봐도 지금 물론 중복된 분도 있겠지만 수천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전국민 청력평가를 한 게 맞고요. MBC 뉴스는 보니까 벌써 조회수가 622만이네요. 뭐 KBS, YTN에 다 몇백만씩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방금 말한 것처럼 배현진 의원은 당시에 청와대까지 아니 용산 집무실까지 나서서 한국 국회 XX들이 날리면 어떡하냐 이렇게 해명했잖아요. 16시간 만에 김은혜 그 당시 대변인이. 근데 그것마저도 그것도 틀렸다. 날리면이 아니라 말리면이었다라고 주장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윤인천 장관 후보자하고 변인 본인들이 XX한 거 사실 저는 아까 선명하게 들리더라고요. 계속 들으니까요. 또다시 우리 국민들이 청력평가를 해야 될 상황인데 그러면서 배현진 의원이 그러잖아요. 가짜뉴스다. 결국 다시 한번 바이든이 그다음에 쪽팔려서 그다음에 미국 국회 XX한 것을 다시 한번 그때를 그것을 또 가짜뉴스로 같이 모는 겁니다. 본인들이. 바이든 날리면 뭐 이것은 나중에 뭐 막 이상하게 돼버렸지만 앞에 새끼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했잖아요. 그것도 그리고 그걸 누구한테 한 거냐? 그랬더니 미국 국회의원한테 미국 의원들한테 한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국 수석이. 국회라고 했습니다. 한국 국회라고. 그러면 한국 국회잖아요. 근데 이제는 나중에는 새끼도 이제 뭐 한 게 없다라고 막 하는 판이니까. 근데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를 하나 나 우리 신인규 변호사님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이걸 가짜 뉴스라고 하면 유인천 장관이 욕설을 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가짜뉴스를 유포한 사람이 돼가지고 처벌을 받을 수가 있는데 내가 아무리 그렇게 들었다고 해도 검찰이 수사하고 압수수색하고 기소하고 그러면 재판받아야 되고 인생 망가지고 이제 고난의 길을 걸어야 되잖아요. 신인규 변호사님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뭐 방울뱀 소리만 들었지 시발이라는 말을 못 들었습니다. 이러면은 살아날 수 있는 건가요? 근데 이제 저는 이 바이든 날리면 국면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불리하면 도망가고 가짜라 그러고 선동한다 그러고 괴담 만든다고 해서 피해자와 가해자를 자꾸 바꿔치는 이 수법이 이 검찰 특수부 수사 30년 한 그 버릇. 그러니까 마치 그 똥개가 똥 못 끊듯이 계속 그걸로 가는 거거든요. 저는요. 이제 이게 사실 이 가짜뉴스 논쟁이 좀 지겹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이제 보시기에는요 좀 웃길 것 같아요. 이 상황 자체가 매우 비웃음을 지금 사고 있는 지경까지 저는 가고 있다고 보고 전 윤석열 대통령의 이 거짓말 아까 이현주 의원께서 그 살아있는 권력도 예를 잘 들어주셨지만은 이거 말고도 거짓말이 차고도 넘쳐요. 예를 들면
공정과 상식은 이제 다 어디 갔습니까? 이제 불공정과 불상식만 남은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30대 장관을 많이 늦겠다고 약속했던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유인촌 장관이 지금 51년생 72이에요. 장관을 두 번이나 시켜줍니다. 그 지금 노인촌이라는 얘기도 많이 나와요. 노인촌 내각 아니냐. 거기다가 뭐 후보 때는 이념이 뭐 중요하냐, 민생이 중요하다. 지금은 또 이념제일주의 나와가지고 굳이 택한 이념이 또 반공 노선이에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거짓까지도 지적을 해야 되지만 그러면은 젊은 정치인들은 또 의미가 있냐. 지금 김행 후보자 아까 그 깽판 칠 때도 가장 앞서서 튀어나간 사람이 지성호 의원입니다. 82년생. 아주 홍의병 노릇 열심히 하고 있고요. 요즘 배현진 의원 83년생입니다. 아니 청각을 의심해가지고 지금 저랑 나이도 얼마 차이 안 나는데 저렇게 안 들려가지고 어떡합니까? 아니면은 제대로 들리는데 본인의 양심을 속이고 있는 겁니까? 권력을 위해서? 도대체 둘 중에 뭔지 저는 배현진 의원도 국민 앞에 전 양심 고백해야 된다고 보고요. 결국 이 나라가 뭐 노인촌이든 젊은이들 홍의병 정치든 간에 다 좋은데 완전히 지금 망국의 길로 가는 거 아닙니까? 저는 지금 대한민국이 변화하지 않으면요. 진짜 미래가 없다라는 것을 저는 유인촌, 지성호, 배현진 그리고 이분들을 발탁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짓말을 보면서 아주 자괴감을 느낍니다. 정말로. 약간만 덧붙인 배현진 의원이 방금 앵커님 지적하셨던 새끼가 아니라 사람이라고 주장한 사람입니다. 아, 그러니까 그 바로 의도적으로 자기가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 예, 아니 그때 바이든 유인촌? 날리는 때 아, 바이든 때요? 예, 그 미국 국회 XX들이잖아요. 예. 물론 미국이 아니라 국회 XX인데 그 XX가 새끼가 아니라 사람이라고 주장한 사람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배현진은 당시에 본인이 옳았다고 다시 한번 윤천원이랑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이든 날리면도 가짜뉴스고 새끼도 가짜뉴스고 윤희천의 XX도 가짜뉴스다라고 그러면서 결국은 윤석열 앞에서 둘이 윤석열 대통령도 가짜뉴스 피해자라면서 아부하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처음에 우리가 그러니까 법무부에서 검증한다고 할 때 국민들이 뭘 걱정했냐면 이 너무 사법적 잣대로 검증하는 거 아니야? 검사들이 다 검증해가지고 검사들 입맛대로 하는 거 아니야? 이걸 걱정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뭐냐면 진실은 지금 보니까 대통령 측근을 앉혀놓고 그냥 인사검증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걸로 봐야 돼. 그냥 다 넘어가고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요. 한동훈 장관은요. 나중에 책임지셔야 될 겁니다. 예. 예. 진짜 그 이번에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해요. 어떻게 골라도 이런 사람만 골랐냐.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잘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맨 처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첫 번째 했을 때부터 뭐지? 왜 이 사람이지?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이런 것 기억 안 나십니까? 그랬는데 대통령의 인식이 어땠습니까? 지금 한번 다시 들어보면 이미 그때부터 시작이 됐다.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전 정권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냐? 기자들한테 따져 물었죠. 그 장면 한번 다시 봅시다. 대통령님, 송영 후보자라든지 박진혜 총리 또 뭐 김승희 전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부실 인사라든지 뭐 그런 네. 인사 실패라는 좀 전 정권에 그 지명된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어요? 또 다른 질문. 대통령님, 저희 인사 취재를 하게 되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인사는 대통령이 책임을 진다 이 말인데 그렇습니다. 지금 이 반복되는 문제들이 사전에 충분히 검증 가능한 것들이 많았거든요. 이게 인사 다른 정권 때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사람들의 다짐이나 이런 거를. 형편없는 사람이야 정말. 비교 한번 해보세요. 제가 정말 북한 이름이 나오네요. 전정권 씨라고. 전정권. 아 정말 윤석열 대통령한테 좀 재밌게 얘기하면 이런 말을 좀 해주고 싶어요. 정말 저런 말도 안 되는 장관 후보자들 임명할 겁니까 씨. 보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만약 이렇게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제 개인의 감정을 참지 못하고. 거친 표현을 했던 것에 대해서 저는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저 일부러 제가 한 건데 정말 아무리 이 윤석열 대통령 지금 저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건방지게 일대없고 오만합니까?
정말 아무리 제가 이제 그 야,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팬덤 정치 얘기하는데요. 정말 저런 모습은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보여주는 모습은 국정 운영, 인사가 대표적인데 뭔가 좀 상대 진영에 대한 적대, 혐오 이걸 바탕으로 하는 이른바 요즘 정치 우리가 팬덤 정치라고 하는데 팬덤 정치가 나온 괴물이에요, 괴물. 맞아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 저 오랜만에 보니까 반갑습니까? 아니 뭐 그러니까 진짜 그 동안에 누적됐던 게 저 모습을 통해서 아 맞았구나라고 이제 다시 확인을 하게 그렇지. 되는데 너무 형편없다라는 전 생각이 듭니다. 정말 네. 형편이 없고 이제 저런 식으로 진짜 아나무인격으로 저렇게 인사를 하고 국정운영을 하는데 지금부터라도 태도를 안 바꾸잖아요. 우리가 무슨 뭐 선출만 됐고 명찰만 찼다 해가지고 지도자 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저는 이 지도자다움을 완전히 지금 잃어버리고 있다. 매우 이것은 국가적 불행이다. 저렇게 봅니다. 저 장면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도 이제 잊고 있었는데 도스텝핑 약속을 뭐 어긴 것도 문제지만 기자들이 역시 또 국민을 대표해서 근데 기자들은 대통령은 최고 권력자만은 굉장히 정중하게 여쭤보잖아요. 뭐 백악관이나 이런 기자들 막 굉장히 막 공격적으로 여쭤보는데 너무 얌전하다 할 정도로 조심히 물어보는데 그냥 거의 뭐 삿대집 짓한 손짓도 하다가 앞 처음에는 약간의 존대로다 뒤에는 거의 짜증나니까 반말하고 그냥 휙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국민, 야당, 언론 다 그냥 아래 것들이거든요. 이 사람의 인식과 태도 우리 정기남 교수님 너무 잘 표현했는데 바로 저런 천하최악의 시건방 그 다음에 국민 무시가 드러나니 그런 인식이 그대로 드러나니까 그 내각의 한동훈, 원희룡 등이 그대로 그것을 대통령이 저렇게 시전하고 그게 또 시키니까 오히려 대통령한테 그걸 더 잘해야지 대통령 인정해 줄 거 아닙니까? 더 시건방지고 더 야당을 짓밟고 더 언론을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하고 아 저거 보니까 다시 한번 생각났습니다. 원래 저런 태도였고 저게 더 악화되고 있다 지금. 가지를 보면 열매를 안다고 예. 했습니다. 저런 대통령 밑에서 어떻게 훌륭한 장관이 나올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들 많으실 것 같고요. 맨 처음에는 혹시나 하고 기대를 가지기도 했지만 이제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왜? 이제 다 봐버린 것 같아요. 이제는 다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국민이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자격 미달 후보를 지명해도 윤석열 대통령이니까 그렇게 한다. 그리고 그렇게 많은 문제가 드러나고 아니라고 국민들이 손사래를 쳐도 임명하면 그래 윤석열 대통령이니까 이렇게 쌓이잖아요. 그 책임 나중에 다 대통령 져야 합니다. 제가 몇 차례나 얘기했어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명단 어디 갔지? 돌이키셔야 됩니다. 아직도 시간이 있습니다. 국민들이 언제까지나 참아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제가 정말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시간 잘 살려야 합니다. 근데요. 한 가지만 더 짚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사람들만 계속 뽑을까요? 유시민 작가가 분석한 내용을 한번 들어봤는데 그건 좀 나름 의미가 있어서 들어볼까 합니다. 들어보시죠. 장관을 청문회 없이 임명하고 싶은데 안 돼. 인사청문회법을 바꿔야 되니까. 맞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청문회를 해야 되니까 이제 들리는 소문에 따르면 자리를 제안을 하면 안 하겠다고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네. 근데 핑계를 그걸로 대는 거지. 사실은 하기 싫으니까. 할 만한 사람은 다 안 하겠다고 그러고. 아. 그다음에 하겠다는 사람은 다 함량 미달이야. 그러니까 모든 인사가 전부 다 함량 미달이고. 아. 검사 출신 중에서 자리 탐하고 이런 사람들은 무슨 자리든 준다 그러면 하겠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다 설명이 돼요. 그러니까 그게 A급이 있으면 이렇게 어떤 조직에 A급이 최고 책임자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다 A급만 데리고 와요. 어쩌다가 B급이 하나 섞여 있어도 네. 대세에 영향이 없어. 네. 근데 B급이 오잖아요. A급을 절대 안 써요. 왜냐하면 A급을 쓰는 순간 자기가 B급이 드러나기 때문에 A급을 못 오게 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느 대학에서 학과를 처음에 만들 때 그 분야의 A급, 특A급을 데려다 학과장을 딱 시키잖아요. 그러면 A급 교수 젊은 사람들이 쫙 깔립니다. 그 밑에. 왜냐하면 A급들은 B급 밑으로 싫어하거든.
자기와 비슷한 A급을 좋아해요. 근데 B급이 오면 A급을 절대 안 데리고 와. 아무리 잘 데리고 와도 B급 아니면 C급을 데리고 와. 그러면 그 세월이 조금 지나면 그 밑에 D급과 등회로 쫙 깔려요. 그러면 그 학과가 망하는 거예요. 지금 이 정부는 그 길을 가고 있어요. 지금. 상당히 들을 만하지요. 유시민 작가가 그런데 있어? 저 발언을 하고 나중에 또 좀 수정을 했답니다. 아.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윤석열 대통령을 B급이라고 이야기한 것 같은데 C급이나 D급일 수도 있는데 B급이라고 얘기한 것 같다고. 근데 신인기 변호사 정말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꾸려가지고 내각을 만들면 나라를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할까요? 근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한 인격을 통해서 저희가 한국 정치의 뭐 전반을 자성한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참 돌아볼 부분이 저는 매우 많다라고 봅니다. 윤석열이라고 하는 이 인물이 2011년도부터 아마 이제 공적 인물이 돼가지고 뭐 국정원 댓글 사건부터 해서 박근혜 최순실 특검, 뭐 그다음에 조국 수사, 검찰총장, 문재인 정부에서 지내다가 이제 국민의힘에 와서 대선 주자가 되고 또 그 이후에도 이런 인사하고 국정 운영하는 이 모든 거를 보면서 이제 국민들께서 아 정말 정치라는 것이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 방식으로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좀 반대의 예를 통해서 많이 배울 수밖에 없는 그런 교과서가 될 것 같고요. 대통령이 두 가지를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가지가 거의 대통령 역할의 전부거든요. 첫 번째가 비전 제시죠. 비전 제시.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제가 뭐 후보 시절에도 사실은 비전을 발견할 수가 없었는데 당시에는 뭐 이재명, 윤석열 둘 중에 하나를 뽑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차악을 선택했던 면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전도 없는 데다가 그럼 인사라도 잘해가지고 전문가들 등용해가지고 지혜를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분은 인사도 그냥 친분 인사예요. 친분 인사고 무검증 인사. 그냥 아무나 자기 측근들 내려다가 소위 말해서 이제 말 잘 듣는 이제 딸랑이라 그러죠. 딸랑이들을 좋아하고 자기한테 와서 나라를 위하고 뭔가 쓴 말, 그러니까 고언을 하거나 뭔가 약이 되는 말을 하면은 그런 사람들은 내쳐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옹졸하다. 그러니까 인격의 그릇 자체도 안 되는 분을 저희가 그 대선 기간에 한 1년이라는 짧은 시간에 검증하고 후보를 올리고 대통령 뽑다 보니까 다 검증을 못했습니다만은 이번 이 대통령을 저는 최악으로 해서 앞으로는 정말 좋은 대통령들 뽑는데 모든 국민들 여야의 진영 보수 진보다 넘어서서 정말 좋은 정치인들을 우리가 지도자로 길를 사회적인 책임이 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약간 조금 새로운 마음으로 여러분께 슬쩍 새로운 상품을 소개해드리는 날입니다. 뭐냐? 예, 새로운 코너죠. 코너 이름이 방금 보셨어요, 여러분? 여기 우리 피디님이 멋있게 만든 로고 나가는 거 코너 이름이 바로 알고 보니, 알고 보니 이렇게 멋있는 건가? 알고 보니, 알고 보니 사실 이거죠. 야, 그런 일이 있었대. 근데 알고 보니 이거였대. 이겁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어요. 알고 보니라는 코너인데요. 가끔씩 저희가 좀 얘기해 보려고요. 주로 대기업을 다룰 예정에 있습니다. 주로. 물론 다른 얘기도 할 겁니다만 대기업 이슈 또 그런 걸 다룰 건데 알고 보니 숨은 이야기가 이거래. 알고 보니 배경이 이거래. 라고 하면서 조금 큰 기업들 관련해서 좀 이슈가 되는 부분들을 저희가 좀 뽑아가지고 그 뒷배경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커튼을 열고 장막을 열고 그 뒤를 살짝 알려드리는 그런 순서로 한번 마련해본 코너입니다. 알고보니 코너. 자, 오늘 알고보니 코너는요. 제가 신세계 그룹을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신세계. 가만 있어봐. 신세계. 신세계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세요? 뭐 신세계 백화점, 이마트, 또 야구, SSG 뭐 이런 게 떠오르죠? 이야, 그런데 신세계 그룹이 여러분 얼마 전에 정기 임원 인사를 했습니다. 뭐 기업들 인사하면은 여러분 신문 한 건 나는 거 아시죠? 인사 동정이 늘 납니다. 그리고 뭐 사실은 뭐
군대 가면 별 달면 성공했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또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사회적으로 아, 그 정도까지 했으면 고생했다 하는 게 우리 경제계에서는 사실은 쭉 그런 큰 기업들에 있으면 임원 달았다 그러면은 크게 성공했다 고생했다 능력 있네 이렇게 인정을 받잖아요. 그래서 임원 인사가 사실은 경쟁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신문에도 나고 초미의 관심이고 또 그거 하나를 위해서 많은 셀러리맨들이 그 꿈을 향해서 몇십 년간 사실은 뭐 야 열심히들 달려오죠. 뼈를 갈아 넣습니다. 그래서 임원 인사가 발표가 됐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숨어 있더라. 그래서 알고 보니 이런 내용이더라라고 해서 가져왔습니다. 자 이번에 신세계 그룹이 정기 인사를 했는데 대표이사들의 약 40%가 교체됐다는 거예요. 굉장한 파격이죠. 거의 절반이에요. 계열사도 많은 이 대그룹에서 반토막에 있는 사장들이 좀 죄송합니다만 사장 더하기 임원들의 요거를 날렸다는 건데 대단한 거죠. 자 신세계는요. 정용진 우리 다 알죠? 예, 신세계 부회장과 정유경 이 두 남매가 사실은 그동안 인사를 쭉 해왔습니다. 네, 저분들이에요.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그리고 정유경 총괄사장. 뭐 눈매가 좀 닮은 것 같기도 하네요. 자세히 보니까 아, 코도 좀 닮긴 닮았네요. 예, 저 두 분이 사실은 그동안 인사를 했는데 자! 여기서 오늘 올해 다른 포인트가 들어갑니다. 저 둘이 그동안 인사를 지락펴락했는데 저 둘의 엄마가 글쎄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지금 사진 나오나요 혹시? 네, 요 분입니다.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 가만히 보니까 엄마를 닮으셨네. 눈매나 이런 약간 콧등 같은 게. 예, 신세계그룹 회장이죠. 아직 회장이에요 여러분. 뒤에 있는 엄마가 아닙니다. 진짜로 회장 직함을 갖고 있는 이명희 회장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분노를 했다. 야 요것들 자식들 요거 남매들 안 되겠어. 엄마가 나선다. 비켜봐 비켜봐 내가 나선다 라고 엄마가 분노의 인사 칼질을 휘둘렀다 라는 게 오늘의 알고보니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왜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이 분노의 칼질을 했을까 요게 이제 핵심인데요. 업계에 따르면요 중국이 리오프닝을 하고 나면은 이제 신세계가 잘 되지 않겠느냐 소비 관련은 아무래도 기업이니까 라고 해서 했는데 밝게 전망을 했었는데 올해 상반기에 야 실적이 너무 악화되었더라 그래서 수익성에 경고가 들어왔다라는 게 굉장한 어떤 보도가 심심치 않게 됐었습니다. 실제로 보니까요 이마트 매출 한번 제가 봤습니다. 이마트 매출 보니까요 네 아 네 연결 매출 보니까 30조 원을 목전에 두고 잘 나가고 있었고 신세계 역시 연결 매출 했고 연결 매출도 두 자릿수로 성장했고요. 영업이익은 6,500억 가까이 쫙쫙 성공해 가면서 잘 달리고 있었는데 올해 상반기에 실적이 대폭 꺾였다. 그래서 위기의 이마트다. 위기의 신세계다. 이렇게 되고 있었죠. 상반기 이마트의 연결 기준은 연결 기준 총 매출액이 14조 원이 나왔는데 전년 동기에 비해서 1.8이 늘긴 늘었는데 아이 웬걸 영업 손실이 394억 원으로 적자 매출이 조금 늘었는데 적자로 전환이 되었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신세계 역시 매출이 5조 4,075억 원에 그치면서 전년 동기 대비 아이고 8.4%나 줄었고 영업이익이 글쎄 3,020억 원으로 14%나 감소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동안 신세계 그룹이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했죠. 야심차게 인수했습니다. 그리고 또 G마켓도 인수했네요. 그리고 G마켓은 신세계가 인수하기 전까지는 흑자를 내고 있었나 봐요. 그런데 아이고 G마켓이 이제 영업 손실도 이어가고 있고요. 아이고 상반기에만 영업 손실이 221억 원이나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작년에 상장까지 추진했던 쓱 SSG.com 쓱닷컴은 아이고 상장 관련한 일정도 연기한 채 상반기에만 340억의 손실을 기록했다라고 하네요. 결정적으로 보면
올해 상반기에 적자를 전환하거나 손실을 보거나 매출이 줄거나 우울했다. 야 이거 그룹 경영 어떻게 하는 거야? 라는 위기감이 그래서 사이렌이 켜졌다. 이런 그런 보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신세계도 나름의 자구책을 마련하기는 했었죠. 야 우리가 한번 돌파해보자 라고 했던 게 이런 게 있었나 봐요. 신세계 유니버스 클럽. 그런 카드가 있나 봐요. 예, 적은가 봐요. 신세계가 유니버스가 하나의 세계관 그런 단어 아니겠습니까? 우주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신세계가 유통 전문이니까 저기 보시면 저 로고에 있는 애들 죄송해요 애들이 아니고요. 뭐 G마켓, 신세계 백화점, 이마트, 쓱닷컴 심지어 스타벅스까지 여러분 스타벅스 신세계 건 거 아시죠? 예. 그래가지고 저기를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카드를 가지고 야심차게 유통업에 왕자로 복귀해보겠다라고 했었는데 아이쿠야 실제 유통업 멤버십의 양강이죠. 쿠팡은 뭘로 승부를 보고 있습니까? 빠른 배송이죠. 네이버는요? 적립이죠, 적립. 그렇게 강력하게 밀고 나가고 있는데 지금 신세계가 새롭게 만들어낸 이 유니버스 클럽은 아직 차별화가 부족하다라고 해서 야심차게 상반기 부진을 만회하려고 했는데 이 부진의 히든카드로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지금 성과를 못 냈다라는 평가가 이어진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 보니까 하하 요것들 남매들한테 맡겨놨더니 경영도 못해 야심차게 뭐하나 봤더니 야심차게는 히든카드도 비실비실하네 이거 안 되겠어 내가 나가야 되겠다 라고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에 많은 임원들이 이 교체가 됐는데 이마트와 신세계 이 대표가 동반 교체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신세계 그룹은 박주영이라는 대표가 새로 왔고요. 또 이마트는 한채양, 예, 저분이십니다. 저분이 이제 신세계 대표로 새로 오셨고요. 이마트 대표로는 예, 한채양 대표가 새로 왔다는 겁니다. 네, 저분입니다. 네, 저분이 예, 쌍두마차로 이번에 새롭게 대표로 왔다는 겁니다. 자. 일단은 대기업의 인사는요 서로 이 어떤 기류를 공유한다고 할까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아, 삼성 이번에 파격적으로 뭐 여성 CEO를 뭐 어떻게 했고 젊은 30, 40대를 어떻게 했고 아니야 이번에 뭐 현대가 예를 들어서 외국인 뭐 수출을 하기 위해서 외국계 출신들 뭐 해외 경험이 많은 사람들로 바꿨대 뭔가 이런 유행이 같은 게 사실 있거든요. 그 시류에 맞춰서 그 리더십이 필요한 시류에 맞춰서 선장을 교체하는 거기 때문에 어떨 때는 실력파, 어떨 때는 이공계, 어떨 때는 조직을 단단히 어울릴 수 있는 리더십, 뭐 어떨 때는 뭐 기술파, 어떨 때는 미국통, 뭐 이런 식이죠. 어떨 때는 디자인에 강한 사람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번에는요, 이 신세계가 강조한 이 인사가 현재 잔잔하게 지금 기업계에 약간의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나 봐요. 신상 필벌의 인사다. 야 못했어? 가차 없어. 신상필벌의 인사로 파격으로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요게 이제 제가 재밌게 보는 포인트입니다. 방금 제가 야심차게 신세계가 추진했던 신세계 유니버스 클럽을 얘기했죠. 요게 전 대표였던 강희석 대표라는 분이 아마 좀 책임지고 했던 예 저분이신가 봐요. 저분께서 총괄해서 뭔가 좀 히든카드로 쫙 내밀었던 야심찬 프로젝트 같은데 잘 안 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물론 아직 뭐 신세계에 관련한 분들은 뭐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아직은 뭐 타고난 성과가 나는 건 아닌가 봐요. 예, 그게 이제 평가인 것 같은데 뭐 더 잘 됐으면 좋겠지만요. 예, 어쨌거나요. 저분께서 그걸 야심차게 했는데 안 됐죠. 그래서 지금 물러나셨죠. 근데 저분이 누구냐? 저분이 누구냐면 바로 저분이 신세계에서는 이렇게 불리는 거죠. 정용진의 남자다. 정용진의 남자. 정 부회장의 엄청난 신임을 받았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즉 신세계는 사실상 아까 남매 체제이긴 하지만 뭐 어쨌거나 중심축은 정용진 부회장한테 가 있는데 그 정용진 부회장이면 사실상 리더인데 그 리더의 정말 오른팔 가장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었고 아직 임기가 2년이나 남아있는 실세 중에 실세인 대표인데 정용진 부회장이 이 사람을 잘랐을까요? 아 그게 아니라니까요. 예, 이명희 회장이 나와서 아들의 오른팔을 잘라버린 거죠.
아직 오른팔자는 겁니다. 야, 아주 의미 있는 포인트 여러분 눈치채셨나요? 단순히 경영 실적이 안 좋아서 다 관둬라고 했는데 정용진 부회장한테 가장 아픈 손가락까지도 컷!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무슨 메시지를 주고 싶었던 걸까요? 이명희 회장은 무슨 메시지를 주고 싶었던 거예요? 남매들 정신 차려. 엄마가 나서기 전까지 임원 관리들 똑바로 하고 경영 똑바로 해. 그리고 그동안 우리 남매들 옆에서 보필 잘못한 애들, 아이 죄송합니다. 애들 상관극에 몰입하다 보니 그랬던 임원들 가차 없어. 성과 안 나와? 다시 배가!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측근이고 오른팔이고 뭐고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엄마의 충고, 이 이명희 회장의 칼날 아프게 받아들여서 좀 신세계가 나아가려면 정용진 회장이나 이런 쪽에서 엄마의 메시지를 제대로 알고 네, 잘하겠습니다. 좀 정신 차리겠습니다. 이래야 될 것 같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기사 제가 한번 쭉 보여드릴게요. 자, 그동안에 정용진 부회장의 구설수만 제가 정리해볼게요. 자, 보시겠습니다. 아, 여러분 그 논란 아시죠? 멸공. 아니, 여러분들 뭐 경제 채널이니까 지금 경제 프로니까 우리 프로 보고 계시지만 제가 뭐 괜히 부담스럽게 정치 얘기 꺼내려고 그런 건 아니지만 어느 기업 총수가 이 정권에 들어왔다고 해서 저 정권 편들고 저 정권 들어왔다고 해서 저 정권을 그렇게 편들고 하지는 않잖아요. 왜? 기업이 중요하니까요. 기업은 주주들의 것이고 같이 일하는 노동자의 것이고 그것을 엄밀하게 보면 거기를 소비하고 있는 국민들의 것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기업을 이끄는 총수가 자기 정치 성향을 막 드러내면서 멸공! 이런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 기업이라는 하나의 배를 이끌고 총수로서는 매우 부적절하다. 이렇게 볼 여지가 충분히 있는 거죠. 그런데 가차 없죠. 예, 극우적 SNS를 막 해댔습니다. 그리고요, 최근에 이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정용진 부회장이 야구단을 샀죠. SK 구단을 사서 쓱 야구단을 샀는데 판정 시비가 있었나 봐요. 예, 판정 시비가 있었는데 구단주니까 판정 시비가 있었는데 그게 불만이라는 이유로 야구협회에 쳐들어갑니다. 나 구단주야. 구단주 자격으로 쳐들어가서 야구협회 가서 따집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라고 해서 예, 난리가 났고 예, 저기 보십시오. 기사 보십시오. 정용진 구단주 정격 KBO 방문. 캬, 그래가지고 뭐 이유는 뭐야? 그랬더니 팬들한테 미안해서 내가 직접 왔다. KBO 총재 나와봐. 이래가지고 총재를 만나가지고 응? 뭐 판정 이래서 되겠습니까? 내가 이래서 왔습니다. 듣도 보도 못한 행보를 했죠. 그래서 뭐 온라인에서 막 들썩들썩합니다. 구단주면 다냐? 네가 평범한... 아, 죄송합니다. 상황극입니다. 상황극. 어? 당신이 평범한 구단주였으면 그랬을 것 같냐? 재벌이면 다냐? 야구판에까지 뭐 돈 있으면 다냐부터 시작해서 여론이 안 좋아졌죠. 아, 그런데 거기다 대고 아까 좀 전에 화면처럼 SNS를 또 올려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자, 저겁니다. 아, 승리를 뺏겼다. 내가 할 말은 많지만 더 말은 안 하겠다. 하여간에 이번 일을 계기로 이런 판정이 없었으면 좋겠다. 야, 이 판정의 배경까지 음모론인가요? 배경에 대해서 주위에 말들이 많다. 아, 신빙성도 있어. 부디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 야, 무슨 뭐 국가의 대음모론이 예? 있는 것처럼 뭐 저런 SNS까지 올리면서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평가가 세간에 나오죠. 왜 이러나? 왜 이러나? 자, 이게 바로 이겁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는요, 뭐 꼭 이래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외국 같은 경우에 자본주의가 첨단으로 발달한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그 회사를 이끌고 있는 오너가 이런 정치 행보를 노골적으로 보이면서 회사에 굉장한 정말로 그 폴리틱 리스크를 만들어내거나 SNS 관련해서 이렇게 그 잘못해서 이런 불매가 나면 어떡할 겁니까? 이런 일을 벌이면 어떻게 되게 해요? 바로 조청해서 해임됩니다. 외국 같으면요 벌써 해임됐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요 재벌이니까 해임이 안 되네. 해임이 안 돼.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알고 보니 주총회에서 해임을 못하니까 알고 보니 엄마가 대신 맴매를 했다.
엄마가 대신 아들 정신 차려 라고 나섰다. 요렇게 보겠습니다. 자, 오늘 더 깊게 재밌게 얘기해드리면서 나중에 신세계에 대해서 뭐 이렇게 기업 분석도 해드리고 가게도 저 구조도 뭐 지배도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막 지분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도 재밌게 나중에 해설을 해드리고요. 쿠팡과 유통 관련해서 지금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고 있나, 그런데 얼마나 밀리고 있나 이런 것도 재밌게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만은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첫 번째 맛보기로 오늘 알고 보니 코너 이렇게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다음에 더 재밌게 아주 숨겨진 얘기까지 이렇게 살살 가져와서 여러분께 재밌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 코너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새 코너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잘근잘근 씹는 경제 코너입니다. 우리 사회 최고의 전문가분을 모셔가지고요. 한 주제를 딱 정해가지고 아주 잘근잘근 씹어보는 그런 코너가 되겠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런 코너가 되겠습니다. 자, 부동산 관련해서 독보적인 대한민국 원탑 광순의 복덕방 대표 이광수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추석 연휴 잘 쉬셨나요? 쉬셨어요? 예, 예. 못 쉬셨죠. 어디 좀 다녀오시나요? 네, 다녀왔습니다. 어디세요? 고향이 뭐 지방이세요? 아니면 처가댁이? 아버지는 서산. 예, 서산이요? 네. 예, 예. 충청도 서산. 네, 네, 네. 많이 막히셨나요? 아니, 어떤 분들은 뭐 11시간 부산 가는 데 걸렸다는 분도 계시고. 네, 원래 그 동네가 되게 막히는 동네라. 네, 네. 그 서해안 쪽이 인프라가 예. 되게 열악해요. 아하. 예. 네. 이유는 뭐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피로는 좀 푸셨어요? 예, 예. 네. 푸셨습니다. 근데 요즘 뭐 장이 안 좋아서 걱정인데 특히 이제 미국발 소식 때문에 많이들 힘들잖아요. 근데 오늘 네. 또 이야, 미국 관련한 부동산 시장부터 시작해서 쫙 짚어주신다고 그래가지고 좋습니다. 예, 어디부터 시작할까요? 그게 예, 지금 아까. 미국 상업용 부동산 이 문제가 심각하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네. 지금 경제가 되게 힘든 게 네. 이제 구조적으로 금리가 안 떨어지고 그렇죠. 오르니까 예. 그런데 기준금리를 낮추기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인플레이션 때문에 예. 물가가 계속 오르니까. 네. 근데 이게 물가가 오르는 게 전 구조적인 측면이 좀 있다고 봐요. 그렇죠. 왜냐하면 단순간에 떨어질 수가 없다. 예. 그렇게 되면 이렇게 고금리가 계속 되는 건데 네. 이렇게 고금리 경제에서 가장 취약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금리가 일단 높으면 이자 부담에 직격탄을 맞는 그렇죠, 부분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네. 일단 대출이 많은 그렇죠. 그 주체들이나 분야가 향후로 점점 더 어렵게 될 거라는 거죠. 예. 근데 미국의 뭐 그 경제 주체라든지 분야 중에서 네. 대출이 가장 많은 데가 있어요. 네. 뭐냐면 상업용 부동산. 아, 그렇습니까? 예.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아, 부동산이니까 당연히 대출은 좀 끼게 되는데. 그렇죠. 했는데 그렇죠. 그렇죠. 근데 굉장히 흥미로운 그렇게 게 포션이 높을 정도입니까? 네. 네. 흥미로운 게 뭐냐면 부동산이 예. 대표적으로 이제 주택이 있고 예. 일반 상업용 그 부동산이 있잖아요. 오피스나 그냥 빌딩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런데 2008년 서브프라임은 네. 이제 주택 시장에서 온 거죠. 아, 발음 좋으신데 서브프라임. 예. 이어가시죠. 예. 예. 그래서 예. 그때는 주택 시장에서 워낙 부채가 컸고 파생상품 등의 문제가 생겨서 그때 금융위기가 왔잖아요. 아. 그래서 공교롭게도 그러니까 엄밀하게 보면 가게 우리로 치면 아파트나 단독주택에 사실은 거기에 대출을 하고 그 대출 상품을 막 쪼개서 만들어서 결국은 이제 파생을 키운 게 서브프라임인데 그렇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다 보면 그때는 가계 부동산 쪽이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거주하는 부동산 그렇죠. 근데 그 이후로 예. 한번 어려워졌으니까 네네네. 거기는 미국에는 가계 부동산은 굉장히 튼튼해요. 아, 그 이후에 조금 예방주사 예. 많이 맞아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대출도 많이 안 해주고 네. 예를 들어서 우리로 얘기하면 소득 대비해서 예, 예. 이렇게 대출 관행도 잘 아하. 이루어졌죠. 예. 그리고 뭐 파생 상품 같은 것도 잘 이제 투자 상품이 안 만들어지고 네. 워낙 뒤였으니까. 예. 그런데 이 돈이라는 게 예. 거기 막아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뭔가 다른 데 찾는 가야죠. 말이에요. 예. 돈 벌 수 있는 데 찾아요. 그게 그렇죠. 돈이잖아요. 그럼요. 뭐 어쨌든 찾아. 그렇죠. 특히 저금리였으니까 예. 대출을 일으켜서 돈을 네. 벌 때는 막 찾아간 거죠. 그런데 이게 부동산이라는 게 대출 받아서 수익 내기에 가장 좋은 자산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주거가 안 되니까 어디로 쏠렸냐면 상업용으로 쏠린 거예요. 그러니까 대출 저금리일 때 미국이 저금리일 때 그 돈을 받아서 예. 부동산 관련해서 돈을 벌고 싶은 미국의 이 부동산 경제가 가계 쪽 거주용 부동산이 막히니까 포기한 게 아니고 그렇죠.
상업용 부동산으로. 네, 상업용 부동산, 특히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은 또 안전하다고 생각한 거죠. 아, 왜요? 세계의 경제 수도니까? 그렇죠. 설마 미국에서 뭐 공실이 나고 뭐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미국 경제가 워낙 좋아지니까 예. 야, 이거 뭐 계속 좋아지겠지. 임대료 오르고. 그러면 그 상업용 부동산에 약간 그 대출이 많이 껴서 개발이 되고 막 화랑을 탄 게 그러면 한 10몇 년 이상 쭉 간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아, 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예, 예. 최근에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의 대출이 그래프 하나를 봐주시면 네, 네. 차단 보시죠. 그러니까 네. 문제가 뭐냐면 근데 이거예요. 요건가요? 그러니까 그 아니요. 세 번째 거 한번 보여주실래요? 세 번째 거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 요거 보시면 네. 이게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대출이에요. 네네네. 엄청나게 증가했죠. 어, 뭡니까? 지금 2015년에서 출발해서 지금 8년 새. 예. 거의 뭐 7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했고 대출액 전체가 얼마 정도냐면 3천조 원입니다. 아휴. 그리고 파생하고 관련된 상업용 대출까지 합치면 예. 거의 뭐 4천조 원이 넘어요. 아 이거는 뭐 역시 신격적이죠. 천조국 천조국 하지만 진짜 사이즈가 넘사벽이네요. 엄청나네요. 네. 지금 상업용 부동산 대출만 말씀하시는 네. 거니까. 근데 어, 이렇게 네. 일단 대출을 많이 받았는데 예. 금리가 오르고 있잖아요. 야. 이자 비용이 막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아하. 그런데 네네. 어쨌든 펀드멘탈 일종의 예. 임대도 잘 되고 문제가 예. 없으면 뭐 이자 그렇죠. 내면서 뭐. 버텨낼 수 있는데 이자 내도 임대료로 커버하고 그러면 요즘에 그런데 예.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공실률이 급증하고 있단 겁니다. 아. 그래서 아까 첫 번째 그래프 한번 봐주세요. 그러면은 네 말씀해 주시죠. 예, 보세요. 예. 이게 미국 전역의 오피스 공실률인데 19% 거의 20%대로 올라가고 있어요. 뭡니까 지금 19년부터 4년 사이에 12에서 출발한 게 19까지. 예. 네. 근데 이게 상상이 야. 되세요? 예를 들어서 미국의 오피스 빌딩이요. 20%가 비어 있다는 거예요. 아, 저게 또 미국 평균이군요. 네. 다음 장 보시면 뭐 예를 들면 지역별로 또 굉장히 달라요. 보세요. 아이고. 샌프란시스코는요. 27%가 비어 있어요. 난리 났네요. 거진 30%네요. 예. 네. 야. 충격적이네. 충격적이네요. 저런 도시는 사실상 그러면 건물로 치면 한 건, 하나 건너 한나가 사실은 통으로 비어 있던지 한 건물로 치면 1, 2층 빼고 4, 5, 6층이 다 비어 있다든지 약간 이런 느낌이겠네요. 그렇습니다. 야. 그래서 제가 여름에도 아니 뉴욕도 높네요. 야. 네. 네네네. 그러니까 이런 샌프란시스코가 사실은 뭐 IT 기업들 엄청 많은 그렇죠. 곳이고 그랬는데 네네네. 지금 공실률이 급증하고 있어서 이게 두 가지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대출 받아서 그 빌딩 투자해 놨는데 예. 금리 오르니까 이자 비용 증가하죠. 아하. 거기다가 임대료는 적게 들어와요. 예.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거 뭐 좌우 쌍끌이 폭탄을 맞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지금의 시작인데 네. 내년부터 이게 뭐냐면 대출 만기가 돌아와요. 아이고. 아 얘네들도 대출이 뭐 쉽게 말하면 3년짜리, 5년짜리 뭐 상품이 있겠죠. 예를 들면요. 어떤 식으로? 예. 근데 만기에 걸려있는 게 내년에 많이 돌아온다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대출 만기는 또 어떤 의미냐면 네. 이런 상업용 부동산 대부분 또 펀드로 이루어졌어요. 아하. 그러니까 누가 막 돈 있는 사람들이 그런 수천억 빌딩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네. 펀드를 구성해서 투자해놨다고요. 예, 예. 그래서 그 펀드의 일종의 만기도 돌아온다. 아하. 두 개가 만기가. 근데 이거 투자해놓은 사람들이 여기서 계속 투자하겠습니까? 돈 달라고 하지? 그러겠죠. 그렇죠. 예.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가 자, 다 팔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은행에서도 돈 갚으라고 하지? 예. 그리고 펀드에서도 환매하려고 네. 하지? 그럼 이거 부동산을 팔아야 돼요. 팔아야 되겠죠. 근데 이거 누가 사가겠습니까? 살 사람도 없고 살 사람도 없고 매물은 더 쌓이는 그렇죠. 더 쌓일지도 모르는 그렇죠.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게 요 딱 구조 맞춰놓은 거였는데 예. 이자가 올라가 금리 때문에 이자가 올라가니까 한 방 맞았고 공실률이 높아지니까 거기서 임대료를 내야 되는 건데 네. 여기서 공실률이 높아지니까 또 한 방 맞았는데 네. 만기까지 오면서 또 한 방. 네. 그러면서 매물 보니까 이제 건물 값도 내려갈지도 모르겠네요. 그렇죠. 근데 야. 문제는 이걸 누가 사가겠습니까? 그러면 은행에서 예. 만기가 들어서 돈 갚으라고 했는데 물건이 팔리질 않아요. 예. 그러면은 부도가 나는. 그렇죠. 못 갚으니까. 예. 그럼 경매가 경매 가야죠. 예.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 아. 그래서 제가 볼 때 세계 경제에서 저는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이 가장 지금 취약하고 위험하다. 특히 2024년. 아이고 내년이 어떻게 보면 또 경제가 나아지냐 어쩌냐 저쩌냐 하는데 큰 폭탄이 지금 째깍째깍 시간표를 네. 응? 네. 타임테이블 가고 있는 거네요. 근데 저는 네. 여기서 약간 음모론이 하나 있는데. 아 좋습니다. 뭐냐면 이 문제를 네. 그 부각 안 시키고 있어요. 미국이요? 네. 어 왜죠? 왜일까요? 선거? 아니 그런 것도 있고 예. 아까 이제는
평론가님 말씀하셨잖아요. 네. 무슨 말씀하셨냐면 미국 경기가 너무 좋다. 네, 예. 계속 좋으면 네. 이 고금리 경제로 압박을 부채가 많은 나라인데 네. 이거 견디겠습니까? 네. 구실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좀 예. 커져야 네. 사실은 갑자기 경기가 위축되고 그렇죠. 그런 일종의 트리거 네.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음흠. 그래서 여기에서 찾는 게 아닌가. 그래야 뭔가 명분이 생기고 경기도 위축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 그러면 음모론을 좀 더 보태면 내버려 두고 있다. 네. 그래서 여기 한번 터지라고. 크게 터질 수 있을 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네. 그 음모론이 뭐 맞다면 예를 들어서 네. 거기에 터질 때 터지는 것 때문에 경제가 내려가고 저금리로 돌고 뭐 그렇게 해서 이득 보는 쪽도 있겠지만 그렇죠. 그 폭탄 안고 있는 사람 다 죽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 폭탄 많지 않다. 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상업용에 투자된 우리나라 연금이라든지 이런 예, 데가 예. 조금 투자되어 있는데 네. 사실은 그렇게 규모는 크지 않아요. 그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네. 아 그 뉴욕에 내 저기 가 있는 매니저 하나 친구 놈 있는데 그거 건물 몇 개 사들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분들이 힘들어. 회사 잘리는 거 아니야? 너 이거 왜 샀니? 이러면서 엄청 힘들어지겠죠. 그런데 네. 저는 아무튼 국내 익스포저가 생각보다 심하지는 않은 거 그렇죠. 않은 상황입니까? 그렇죠. 국내 예. 기관들이나 뭐 있긴 익스포저 있겠지만 당연히 있죠. 예. 절대 규모가 되게 크지 아, 않아서 네네네. 저는 이걸 예? 막 위험하지만 네. 매크로도 크게 움직이고 변동성이 있지만 네. 사실 기회를 잘 보자. 아 어떤 네. 미국 시장의 하나의 변곡점은 충분히 작용할. 변곡점을 작용할 수는 있다. 그렇죠. 그래서 아.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오피스 가격 막 떨어지고 난리 예. 났을 때 오피스 투자 어떻습니까? 어떻게 싼 값에 사러 가야 됩니까? 네. 아하. 제가 여러분 잠깐 네. 나 원컷 고수한테 이런 걸 배우셔야 돼요. 쓸데없는 거에서 지금 외국인 기관들이 냅다 파는데 계속 반대 매매하시면서 지금 13일 연속 매수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다른 생각이 이렇게 필요한데. 약간 다른 생각을 해보셔야 네. 그러니까 됩니다. 왜 이런 계속 이어가 보시죠. 너무 재밌습니다. 예. 이런 생각을 왜 하냐면. 제가 뉴욕에 출장을 가끔 가잖아요. 네. 근데 5년 전인가? 네. 뉴욕 출장 갔는데 더 뉴요커라는 호텔에서 묵었어요. 예, 유명한 호텔입니까? 더, 엄청, 아니, 일단 뉴요커라는 이름을 달고 있잖아요. 아. 그 역사가 막, 조지 아. 포먼이 그 밑에서 권투 경기하고 아. 그런데요. 그런 호텔이군요. 네. 근데 딱 가봤더니, 저희는 애널리스트 생활 오래 했어요. 아, 나는 뉴욕 안 가봐가지고. 예, 말씀하세요. 애널리스트 생활 오래 했으니까, 네. 한 4시, 5시면 눈 떠져요. 그렇죠. 거기서 똑같아. 시차가 예. 있어서. 그래서 네. 아침에 딱 했는데 할 일 없잖아요. 예. 근데 역사가 오래된 호텔이니까 뮤지엄이 있더라고요. 네. 호텔에, 지하에. 예, 딱 예. 하는데 놀랐어요. 그 네. 호텔이 테슬라가 거기에서 사망한 호텔이에요. 아. 그러니까 테슬라가 아시죠? 알죠, 예. 교류정, 우리가 예, 쓰는 그, 교류정기를 그 발명했는데 그 특허를 예를 들어서 직류는 에디슨이 발명하고 그렇죠. 테슬라가 발명했는데 그랬죠. 에디슨은 그거를 특허를 팔고 네. 뭐 GM이나 아니 GE 같은 데 예. 팔고 그걸 돈을 번거리로 활용했죠. 네. 우리가 영웅이라고 생각해 에디슨은 그렇게 그랬고 테슬라는 네. 그 특허를 개인으로 이용하지 않고 오픈을 해요. 네. 그러면 자기는 돈 없이 죽어요. 아하. 그래서 집도 없어서 그 호텔에서 죽는 아이고. 거예요. 네. 그래서 그 호텔에서 그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네. 테슬라 방도 있어요. 아. 근데 이건 더 부차적인 거고 네. 그만큼 이제 그 호텔이 유명하다는 거죠. 예. 근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호텔의 주인이 누군지 아세요? 뉴욕 호텔의 주인이요? 네. 더 뉴요커. 한국 사람이요. 이서진 아니겠지? 그런데 아, 예. 더 충격적인 게 그 예. 호텔을 언제 샀는지 아세요? 설마 08 언저리 때? 아니 언제입니까? 훨씬 이전인데 예. 1970년대 후반 오일 쇼크 왔을 때 아. 뉴욕의 부동산 가격이 폭락했을 때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뉴요커라는 호텔을 한국 사람이 샀다고요. 야, 이럴 때 아닙니다, 여러분. 아, 달러 만들어서 물건 보러 갑시다. 네. 임장 가자 뉴욕으로. 네, 여러분, 제가 이거는 시리즈로 계속해. 그래서 제가 다음에 미국의 오피스에 투자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형님, 네. 비행기 표 끊을게요, 제가. 같이 가시죠. 그러니까 이게 아니 이게 말이 안 된다. 뭐 아. 몇 천억짜리 어떻게 사느냐? 쉽게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야,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시리즈로. 어쨌든 아무튼 저는... 오히려 하락장에서 또는 지금 큰 위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어쩌면 새로운 기회도 포착될 수 있다. 엄청. 아하. 그래서 맨하탄의 빌딩에 투자할 수 있다. 이야. 그런 상품들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을 예. 굉장히 관심 있게 봅니다. 그래서 막, 아, 막 위험의 이게 아니고요. 그럼 하나만 내줄게요. 아, 네. 그런 측면은 당연히 경제가 거품이 꺼지면 거기서 기회를 잡아야 되는 건 이제 네. 정말 좋은 말씀이시고 네.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사실 휙 지나가는 기회인데 이것도 그렇게 미리 봐라. 그쵸. 기회라는 게 또 그런 뭐 저거 있지 않습니까? 지나가 보면 앞에는 머리가 없고 뒤에는 머리가 있어서 뭐 그런 얘기처럼 지금 잡아야 되는데. 맞아요. 근데 이제 하나 걱정되는 거는 우리도 사실은 부동산 관련해서 전전긍긍하는 이유가 뭐냐면 모터 트리는 이유가 이게 PF가 되고 뭐 가계부채가 되고 어쩌고 해서 뭐 흘러가면 시스템으로 전이 될까봐 걱정인데 미국은 그런 걱정이 없을까요? 예를 들어 거기 몰려 있는 단순히 수익자들, 펀드 수익자나 건물 주들이 당하는 것과 아니라 로컬 은행 또는 그게 뭐 주 은행 뭐 이렇게 해서 그런 건 괜찮을까요? 가능성 있죠. 그래서 이제 추이는 예. 지켜봐야 되지만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일종의 시스템 리스크, 예. 시장 리스크로 작용하기 시작하면 네. 특히 금융 쪽에 예. 리스크로 하면 크게 위축될 수 있는데 예. 사실 그런 측면에서 조금 미국에서 저희가 이제 금융위기 때하고 좀 다르게 어쨌든 저는 그런 능력 네. 이런 것들이 있다고 봐요. 그렇죠. 그건 이제 달러의 힘인 거고 그래서 금리 또 조절 능력도 있는 거고 또 돈 엄청 풀겠죠 뭐. 그런 일이 생기면 최악의 상황은 어쨌거나 이번에도 SVB 뱅크에서 사태 때도 봤지만 사실 2008년 이후에 굉장히 그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나 연준이나 이런 단위에서 훈련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막 바로 하루아침에 맞고 그 다음날 맞고 한도 풀고 맞고 그렇죠. 뭐 그런 즉시 즉시 조치를 내는 걸로 봐서는 그렇죠. 대표님 말씀은 아무리 부동산이 터져도 시스템 리스크까지 오는지는 않게 어느 정도에서는 딱 방어막이 쳐질 것이다. 그렇죠. 근데 이 부동산이 예를 들어서 S 그런 예. 뭐죠 그거? 실리콘밸리. 예. 실리콘밸리 은행처럼 예. 단순한 문제는 아니고 예. 복합적으로 큰 문제이긴 하지만 네. 저는 이게 뭐 완전히 시장을 망가뜨리고 영원히 끝나게 네. 한 이슈는 아니다. 아하.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는 건 네.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네. 또 투자할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아직까지는 사실 그런 변동성을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그러니까 거. 사실은 미국 같은 그래도 G1이고 뭐 뉴욕이나 이런 데를 보면은 그런 그 공백을 그렇죠. 지구적 자본이 허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막 스페인이 망가져. 그러면 영원히 망가질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뭐 스페인 분들한테 죄송하지만. 그렇지. 뭐 튀르키예 망가져도 우리가 터키 예를 들면 물가 고운 물가 때문에 그때 예, 예. 막 인플레 나고 해가지고 그렇죠. 우리 돈으로 얼마였더라? 예를 들면 뭐 100억짜리 건물이 예. 뭐 8억 맞아요. 이렇게까지 했는데 우리가 안 들어가잖아요. 맞아요. 근데 미국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예전에 그리스 것이다. 위기 났을 때 그리스 집값 예, 예. 막 폭락했을 때 가서 사자. 그게 왜 위험하냐면 싼 거는 좋아요. 네. 근데 안 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산 투자를 하실 때 중요한 건 가격이 떨어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오를 수 있느냐를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주식 투자도 여러분 네. 야 빠져서 싼 게 아니라 네. 야 지금 오를 수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한국 주식이 지금 안 좋은 겁니다. 아. 왜냐면 오르기가 쉽지 않으니까 안 사는 거예요. 투자자들이.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저하고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이에요. 네. 동학개미 여러분이라고 하지만 우리 그 언제부터 코로나 이후부터 시장이 빠질 때 외국이나 기관이 뺄 때도 낮을 때 들어가가지고 저점 매수해서 재미 보신 분들 많아요. 근데 방금 이 대표님 말씀처럼 그렇게 저점 매수하고 또는 반대 패턴으로 들어가서 재미 본 이유가 튕겨서 올랐는데 요새 장이 그럴 수 있는 장인지를 잘 보시고 해서 해야 그렇죠, 되는데 그렇죠. 내려간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자꾸, 당장 싼 게 중요한 게 아닌데 자꾸 내려가다고 싸다고 표현하는데 투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예. 오르는 거에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덜 빠졌는데도 오를 수 있다면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런데 많이 빠져도 모르도르면 살면 안 돼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씀. 네. 그런 관점에서는 저는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이 또 부동산이라는 게 사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빠지면 네네. 뭔가 투자자들이 또 들어온단 말이에요. 아 미국 상업용 부동산이라는 주제 하나를 가지고 지금 방금 겨우 10분 얘기 나눠봤지만 굉장히 입체적으로 제가 상황을 보게 된 눈을 뜨이게 해주신 너무 좋은 말씀이셨네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어쨌든 이 문제를 뭐 여러 가지로 네. 해석할 수는 있는데 쉬운 문제는 아닐 거다. 그런데 예. 이런 문제가 오면 저희가 이제 해석이 필요하고 그런 마음의 준비는 해볼 필요가 네.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오셨으니까 귀하게 네. 오셨으니까 또 네. 국내 부동산 상황을 안 물어볼 수가 없는데 그때 다녀가신 이후에 정부가 부동산 관련한 대책을 뻥 하고 추석 연휴 직전에 냈어요. 짧게 한번 평가해 주시죠. 어떤 내용이 많고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리가 그거 지금. 그러니까 예. 일단 이런 정책이 나온 배경이 있는데요. 네네. 뭐냐면 주택 시장이 안 좋으니까 예. 건설사들이 주택을 안 짓잖아요. 안 아파트. 좋으니까 안 짓는다. 네.
돈 되면 짓겠지. 네, 예, 돈 되면 짓겠지. 근데 안 좋으니까 안 지으니까 어떤 예. 얘기를 하냐면 그럼 나중에 3, 4년 후에 지금 안 지으니까 나중에 아파트 공급이 부족해서 집값이 또 오른다. 그게 지금 정부의 논리죠. 정부도 그렇고 많은 예. 전문가들 다 이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그런 우려를 불식이라고 할까요? 예. 어쨌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일종의 대책을 발표한 거죠. 그래서 크게는 두 가지 대책인데 하나는 뭐냐면 네. 공공임대, 공공분양 물량을 좀 늘리겠다. 예. 그래서 공공, 물량을 내겠다. 예. 공공으로. 예. 그래서 예. 12만 호 정도 12만 호 예. 추가 공급하겠다. 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그러니까 임기 내 5년 네. 동안 270만 호 공급을 하려고 하는데 네. 그걸 어쨌든 계획을 잘 이행하겠다는 발표예요. 네. 근데 이 정책은 뭐냐면 근데 보니까 구체적인 건 없어요. 아.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약간 이 정책의 진짜 목적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두 번째. 그러니까 공급은 사실 우리나라 주택 공급은 지금 80% 90%가 대부분 민간 건설사한테 맡겨져 있기 때문에 민간 네. 공급을 활성화시키겠다. 그런데 이게 근원적인 문제 해결이 될 수 없는 게 이번 정책을 보면 네. 이런 거죠. 일단 PF 대출을 보증 확대해 주겠다. 아, 그러니까 물량 공급이 한 축이 이번 대책을 보면 물량 공급이 한 축이고 나머지는 이제 돈 문제인데 그쵸. 돈맥 경화에 걸려 있으니까 이걸 풀어줘야 되는데 보증을 확대해 주겠다가 이제 하나 나왔고 네. 예. 그다음에 뭐냐면 뭐 다른 예. 것들은 건설사업 지원해주고 뭐 재건축 재개 활성화시키겠다는 예. 건데 그건 좀 뭐 원론적인 거고 사실 네, 부동산 네. PF가 예. 보증 지원해주고 뭐 여기에서 뭐냐면 정상화 펀드 같은 거 만들어주고 네. 이러겠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이게 왜 이러냐면 그러니까 부동산 PF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네. 일종의 아파트를 분양하기 위해서 땅을 산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렇죠. 근데 땅을 사기 위해서 돈이 빌려와야 되잖아요. 네. 이게 부동산 PF예요. 맞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 부동산 PF인데 지금 우리나라의 부동산 PF가 130조 원이 걸려있는데 어마어마하죠. 연체율도 예. 증가하고 있고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아, 그렇죠. 근데 왜 사업이 진행이 안 될까요? 사업이 진행이 안 돼서 주택 착공을 못하는 거예요. 네, 근데 네. 왜 진행이 안 됐냐는 거죠. 펀드라든지 지금 대출 보증이 안 돼서 안 되는 게 아니고 네. 땅을 비싸게 샀기 때문이에요. 야, 아하. 그러니까 부동산 사업의 순서를 1, 2, 3, 4 이렇게 보면 제일 처음에 땅을 사죠. 네. 그리고 땅을 파고 공사비가 들어가고 분양을 하고 자금을 회수하고 네. 하는 건데 네. 왜 진행이 안 되냐. 뭐 자금 시장이 어쩌고 저쩌고도 있지만 애당초 땅을 너무 비싸게 샀다. 그러니까 두 가지 원인이 있고 땅을 비싸게 샀는데 집값이 계속 올라. 예. 그럼 분양할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지금 땅은 비싸게 사놨는데 집값은 떨어지니까 예. 분양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수익성이 안 맞아. 그래서 정부는 그러면 네. 이거를 공급을 증가시켜 해서 여기에 더 보증을 늘려준다? 이거는 문제 해결이 아니잖아요. 그러네요. 두 가지 방법이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냐면 예. 집값을 올려주든지. 그러든지. 비싸게 샀으니까 더 비싸게 팔아라. 예. 이런 상황이 되든지. 아니면 이 땅 비싸게 준 사람들을 싸게 내놓게 해야죠. 손해보고 땅 내놔. 그렇죠. 그러면 누군가 그 땅을 누군가 싸게, 다시 싸게 사서 사고 사업에 동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네. 더 빨리 진행될 거 아닙니까? 아. 그래서 사실 여기에서는 정부가 집값을 계속 올릴 수는 없잖아요. 언제까지 대출 풀어주고 이럽니까? 그렇죠. 금리가 또 높은데 또 위험하죠. 예. 네네네. 그러면 그냥 아. 놔서 구조조정을 시켜줘야 돼요. 예. 아 최근에 그 PF 관련해서 현장에 물려 있는 상황에서 초기에 들어갔던 사업성 그 자체를 구조 조정 해줘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그들에서 땅을 비싸게 좀 책임지고 문 닫게 하고 그럼 자산 매각이 나오잖아요. 나오죠. 그럼 싸게 나왔을 때 누군가 그 땅을 싸게 살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집값이 떨어졌어도 땅을 싸게 샀으니까. 예. 그러면 분양가를 낮춰서 분양하면 이거 안 팔리겠어요, 새 집? 아, 그런 부분이 굉장히 지금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부분인데 이게 시장이라고요. 본질인데. 네, 정부에서 얘기하는 그 좋아하는 시장이라고요. 그 방금 대표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혹시 이번에 대책에 뭔가 좀 영향 미칠 만한 그런 얘기 들어 있습니까? 없죠. 아, 나. 네. 그럼 결국에는 또 그럼 이렇게 하면 정상화 펀드 만들고 보증 확대해 주면 어떻게 됩니까? 버티잖아요. 버티는 거네요. 버텨요. 버티라는 거예요. 비싸게 산 사람들 이자 내고 뭐 하고 진행 안 돼요라고 막 정말 아우성하고 곡소리 나니까 좀 버텨 이렇게 그쵸, 하면서 그렇죠. 어쨌든 버텨봐. 예. 언제까지 집값 오를 때까지. 예. 근데 계속 안 오르면 이 사람들 더 망한단 말이야. 아하. 지금 버텨라고 하면서 폭탄을 이연시키는
그런 효과만 있는 정책이 나왔지. 그렇죠. 거기를 살짝 터트려서 사업성을 확보해서 구조적으로 개선하는 그런 정책은 안 나왔다. 네. 이게 근데 근원이 있어요. 네네네. 네. 레고랜드 때문에 네. 부동산 PF 때문에 금융시장이 완전히 얼어 그랬었죠. 2천억 때문에. 예. 그래서 조금이라도 터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근데 그거하고는 다른 얘기예요. 그거는 사실은 강원도청에서 벌인 일인데. 예예. 예. 그리고 그거는 정부라든지 지자체가 안 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신용 압박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시장의 자연스러운 흐름이에요. 아. 잘못 땅을 샀으면 그러면 싸게 팔고 봐야지. 그럼 누군가 예. 또 사게 사고 네. 그러면 싸게 분양해서 이렇게 시장이 아하. 이루어지는 건데 그거를 지금 정부가 어쩌면 그런 민간에서 괜히 그 곡소리 내는 거예요. 정부가 좀 속았다고 할까? 아니 민간에는 오히려 예. 좀 정리하고 싶어요. 오히려? 네. 하긴. 네. 거기 물린 사람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정리하고 예. 싶은데 지금 정리도 못하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정부가 소뚜껑 보고 논란 갔으면 자라보고 네. 반대구나. 그러니까, 자라보고 논란 갔으면 소뚜껑 보고 논란 상황에서. 우리나라, 그러니까 이게 자본주의 속성인데. 대책의 포인트를 잘못 잡고 있네. 예. 그럼 생각하세요. 자본주의 가장 이렇게 성장하고 회복이 네. 빠른 이유는 결국에는 유한 책임이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가 생겨도 그 기업은 예를 들어서 시행사라든가 뭐 네. 이런 데는 문 닫으면 돼요. 예. 뭐 어렵겠지만 문 네. 닫으면 무한 책임은 아니에요. 유한 그렇죠. 책임. 예. 그게 자본주의를 움직이는 동력이라고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또 그 자산을 싸게 사서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예. 유한 책임이 또 다른 회사가. 예. 이게 시장이고. 근데 그거를 계속 막고 있으면 아하. 사실은 이 생태계마저도 위협한. 알겠습니다. 네. 아, 늘 오셔가지고 시장과 전혀 시장에서 잘 사실 다뤄지지 않지만 가장 핵심적이고 구조적인 부분을 잘 짚어주셔가지고 대표님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눈이 좀 뜨이는 개안되는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더 오래 말씀 나누고 싶지만 벌써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할 말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으시죠. 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오늘도 미국 부동산부터 시작해서 현재 네. 우리나라 부동산의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까지 정부 정책 문제까지 아주 핵심만 딱 짚어서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었던 좋은 뷰 보여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